유튜브 올리네요. 오늘이 아니다. 날짜 안 적어도 되겠다. 됐다. 자, 시작합니다. 아, 근데 이게 UI를 빨리 다운받고 해야 되는데. 괜찮아요. 어차피 이러면서 조금씩 늘어가면 되는 거니까. 본격 차르스타 방송. 아, 이거 그래픽, 아, 이거 CPU를 빨리 새로 사야 되는데. 그래야지 중업 정도라도 돌아갈 거 아니야. 그렇죠. CPU도 갈아야 되고, 메모리 카드도. CPU는 아예 갈아야 되고, 메모리 카드 하나 사야 되고.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오, 역시 차르. 차르. 차르이지만, 나는 차르기 아니라는 거. 자, 먼저, 룰 클랜의 보통 저그. 근데 오늘 대부분 신청자가 룰클랜이라서 그 룰 레전드 같아요. 거의 지금 여기 있던 사람들도 거의 다 룰클랜이었고. 아크님 같은 경우는 요새 제가 방송할 때마다 매일 오시죠. 아까도 한 2시간 방송했는데 아크님 계속 오셨었고, 밥 먹고 올게요 했는데도 다시 방송 켰는데 그때도 또 오셨고. 즐겨찾기 해놨구나. 네, 다들 즐겨찾기 많이 하시더라고. 어? 망초님은 유니크로 가셨네? 응. 뭐 어디 이상한 엔터 들어갔다가 다시 절로 간 것 같은데? 망초리가? 다 아는 클랜이다. 그러니까. 일단은 둘 다 다이아였죠? 아니. 고통님은 아까 플래티넘이라고 하셨어. 아, 고통님은 플래티넘이고. 일단 화면은 지금 쿡 형의 화면으로 보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게 뭔가 좀 부자연스럽지, 움직이는 게. 마우스 감도가 빨라서 그런가? 저는 그래서 방송할 좌우로 목조빙할 때는 마우스 휠, 마우스 휠 클릭하고 움직이면은. 아, 그래? 이렇게 움직이죠. 너무 느린데? 그것도 설정할 수가 있어요. F10 눌러서 옵션에서 조작해서 마우스 스크롤. 마우스 스크롤? 네, 마우스 스크롤을 사용해서 뭐 형의 속도에 맞게 설정을 해놓으면. 네. 오케이. 지금 아마 25% 돼 있을 텐데. 그걸 이제 설정을 하면은. 왜냐면은 게임 중에는 이걸 안 쓰니까. 이 속도로 옵저빙 속도만 맞춰놓으면. 근데 잠시만, 게임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은데? 게임 소리는 뭐 그럼 올리면 되죠. 근데 원래 지금은 작아요. 그래? 싸울 때 사운드가 많아져서. 아니 음악 소리가 안 들리는데 거의. 왜 그러지? 거의 아까 전에는 그래도 좀 들렸거든. 잠시만. 네, 일단은 퇴저전이고. 스카이프 소리가 커서 그런가 보다. 자, 지금 일단 저그는 녹화사 상태로 지금 아예 있죠? 소리가 안 난대는데. 아, 음악 소리는 안 나고. 그래, 아까는 게임 소리 나나요? 게임 소리는? 여러분? 근데 게임 소리도 전반적으로 작아 지금 아까보다. 왜 이러지? 왜 그럴까? 스카이프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게 들리는 거 아닌가? 그런 거 같을 수도 있고요. 지게 떨어지는 소리가 미세하게 들렸어요. 자, 아, 일꾼 이런 거는 빼줘서 척수로 전화해 주면 좋은데. 저는 굉장히 크게 들리는데. 아, 그래? 아, 뭐 물론 저는 제 게임이니까. 백컴퓨터니까. 잠시만. 형이 제 화면으로 해놓으세요. 제가 볼게, 업저빙은. 네 화면으로? 네. 오케이. 제가 보고 있을게요. 그 시청자들도 내 화면 보는 거랑 똑같이 되니까. 일단은. 자, 지금 저그가 4형 플레이로 하겠다는 소리인데, 지금 4형 플레이가 5분에 토카스를 먹는 게 있고, 그 다음에 6분에 토카스를 먹는 플레이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거는 아직까지는 가스를 캐고 있네. 지금 일벌레를 2개 잡고 저글링 2개 잡았네요. 그렇지. 근데 아까 전에 가스를 되게 늦게 지었는데. 아, 이거 가스 타이밍이 좀 애매한데. 일단 테란 앞마당 먹으면서 화염차 준비하고 있고, 사령부를 하나 더 짓고 있고.
원사진 출발한 거 치고는 피해를 많이 줬지. 생각으로는 많이 줬고, 저그가 가스를 조금밖에 안 먹은 거 치고 트리플이 느리네요. 근데 이게 가스를 좀 늦게는 먹었단 말이야. 지금 발업이 이제 그렇죠. 몇 프로야? 한 53%? 네, 50% 정도. 50% 정도 되는데 지금 원래는 정상적으로 저거 가스를 먹었으면은 6분 전에 발업이 끝나는데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이멀티를 빨리 못 가져가는 거지. 어 뭐야 부화장이 저기 늘어나? 앞마당에? 이거는 원래 대부분 이렇게 짓는 거는 앞마당에 짓지 않고 본진에다가 지으면서 그렇지. 올인을 치는 방식인데 아예 그냥 화염차 심시티를 이걸로 막아버리겠다. 근데 화염차는 어차피 뒤쪽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그렇죠. 위로 돌아가도 되고 아니면 의료선 떠서 충분히 뭐 들어갈 수도 있고. 맵이 기울었대인데요, 형? 나 지금 네 화면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맵이 기울었어요? 아니 맵이 내 것도 기울었네? 왜 이러지? 어떻게 바꿔 이거? 몰라. 그냥 형 화면으로 보세요, 형. 어, 알았어. 저희가 따라갈게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아. 자, 이 감시탑 찾고 있는 화염차인데? 아, 일단은 저글링 싸워주면 안 되는데 싸워주고 있는 모습이었고 피가 에너지가 좀 딸더라도 저글링은 좀 빠져줬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 두 마리마저 또 조공을 하면은 이거 맵이 왜 기울었냐? 진짜 저번에도 한 번씩 이러던데 몰라 일단 하자. 가끔 그렇게 버그가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자 일단 업그레이드 타이밍도 테란이 훨씬 빠르고 형이 돌리니까 이제 내가 기울어졌어. 아 그래? 기울긴 아 그걸 처음에 시작할 때 내 인코너 할 때 그걸 안 해야 되겠다 하면 돌리는 거를 그거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자 일단은 여왕 하나 잡히고 계속해서 테람이 계속 좋아 보이죠 지금. 그리고 지금 저그가 광물가스 밸런스가 너무 무너졌어요. 그리고 본진에는 너무 과다 길꾼 많고 이거를 이멀티로 바로 보내주려면은 그래도 앞마당 쪽에 좀 일벌레를 붙여주는 게 최적화가 훨씬 나은데 지금 굳이 심시티를 이렇게 앞마당에다가 해처리를 굳이 폈어야 됐나 싶네요. 차라리 트리플 쪽에 그렇지. 좀 빨리 가져가면서 바퀴라든지 뭐 저글링을 더 많이 눌러서 트리플을 더 빨리 가져가는 게 낫지 그리고 않았을까. 테란도 테란이 지금 안전하게 해서 그렇지 트리플을 한 1분 정도 더 빠른 타이밍에 가져가도 됐었거든. 그리고 지금 링만 너무 많아. 근데 맹독충 둔지가 완성된다고 해서 또 가스가 많아서 맹독충을 많이 뽑을 수 있는 타이밍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테란이 여기 앞마당 쪽에 오면은 오히려 저도 병력이 고립될 수가 있으니까 지뢰 라인만 박히면은 좁은 길목이니까 지금 이 저글링으로 저 화염차를 다 잡아준다면 진짜 지금 다 잡아 아 화염차를 살려야 되는데 화염차를 그래서? 지금 잡아야 돼요. 지금 고통선수 지금 뺄 게 아니고 근데 저런 구도에서는 빼는 게 맞아 오히려 충분히 잡을 수 있지 않나요? 잡아도 아마 링이 더 많이 잡히니까 저렇게 뭉쳐 있을 때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거 후속타가 이제 지뢰랑 전막 밖으로 안 나온 선까지 같이 오게 된다면은 지금 체제로서 맹독충만 올라갔다고 막을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양은 아니구나. 지금 결국에는 바링링 체제로 체제를 변환시킨 거는 근데 그나마 지금 테란이 가질 수 있는 지금 가까운 시간 내에서 최고의 타이밍은 지금 인구가 막혀서 의료선을 지금 못 뽑고 있는데 유료선 4의료선 타이밍에 무기고 완성되고 기갑병이랑 지뢰 합쳐서 갔으면은 그 지금 굉장히 센 러시가 될 수도 있었는데 컨트롤 N을 눌러달라 하시네요. 아 쏘리 아 망촐림보다 쿵형이 더 형이구나. 자 지금 아 테란이 지금 견제를 가든지 진출해서 뭐 적어도 점막은 많이 안 늘어났지만 그렇죠? 그래도 지금 진출을 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2호선 타이밍도 놓쳤고 자 이제 오히려 진출을 하고 지금 있고 고통선수한테 시간을 좀 많이 주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죠. 이러면은 육가스 체제도 될 텐데 육가스를 좀 안 먹네요. 이게 지금 두 사람 다 업그레이드가 조금 이상하네요.
지금 바퀴 뽑고 맹독점 뽑으려면은 뉴가스를 먹어줘야 충분히 원활하게 뽑을 수 있는데 아 링만 너무 많아. 그렇죠. 지금 지뢰가 지금 두 개 말고 더 나와줘야 되는데 일단 한 그래도 번 바퀴가 있는 건 일단 변수니까. 이거는 기갑병이 무리에서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기갑병이 링을 좀 잡아주고 어 상계는 잘 됐다. 아 근데 지뢰 위치가 조금 아쉽네. 아 근데 뮤탈이 없는 체제니까 테란이 이렇게 그렇죠. 루손 이용해주는 건 좋고 그렇죠 들어오는 거 좋은데 근데 반대로 여권과는 저그 그렇죠. 나오는 걸로 충분히 막아줄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오히려 테란이 지금 바퀴가 조금 문제가 되겠고 왜냐면 아 지금 이거 바퀴가 뒤에서 들어오는 건 불곰이 불곰이 없어서 앞뒤에서 아 지뢰 지금 놀고 있고요. 유병력은 별피에 못 주고. 아 이거 테란이 많이 좋은 상황이었는데 지금 자, 일꾼 세 마리, 다섯 마리. 아 일꾼은 그냥 빼주는 판단이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몸빵을 하더라도 바퀴 쪽으로 갔어야 됐는데. 아 그래도 유병력은 다 잡아주는 거는 테란 입장에서 좋아요. 자 이제 그렇죠. 일꾼은 다시 일하러 가야지. 아까 전에 진짜 보호구함 막히지 않았더라면. 의료선이나 뭐 불곰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텐데. 나왔을 수가 있었을 텐데. 응? 토르? 네? 지금 바링링 체제를 보고 토르를? 아, 바링링을 한번 찌르고 뮤탈을 간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그리고 적어도 방금 이거 해주면서 육가스 먹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꿀 멀티나 그냥 11시 쪽 멀티를 먹어주면서 갔으면은 그렇죠. 적어가 좀 승기를 잡아갈 수도 있었는데. 아 지금 이렇게 견제해 가고 있는 타이밍에 지뢰는 한번 잘 터졌고 아 쿠쿨이 아쉽다. 그렇죠. 태워서 본진 가야지. 본진으로 바로 날아가야 되는데 두 대는 가고 나머지는 빼고. 아 그리고 지금 불곰이 안 나오고 있어요. 발행링 체제인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후속 병력을 지금 생각외로 잘 끊어주고 있어요. 자 일단은 테란 6시 멀티는 들었고 자 이제 본진 살란 먹게야지. 살란 못 아, 테란 지금. 트리플이랑 본진에 지금 양방 견제 들어가면서 지금 서로 난전이죠, 지금. 근데 테란은 이거 링밖에 없어서 어떻게 맞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테란이 이제 세 방향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아, 근데 테란도 이 주변. 왜 의료선에 왜 병력이 메타 있죠, 지금? 그러니까. 저 내려야 아, 이제 내리고. 아, 이거 본진 드랍을 조금만 신경 써줬으면은 지금 진화장 때릴 때가 아니라 살로먹 깨졌으면 승기를 더 확실하게 잡는 건데. 아, 링 여기 지금 갇혔구요. 아, 이 보화장 위치가 좀 아니었다. 이거 엘리전 구도로 간다고 해도. 저거 아직 뮤탈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공제 있는 건물도 잡을 수도 없고, 의료선에 지금 병력 타이는 게 굉장히 거슬리긴 하는데. 그리고 저거는 이거 보화장이랑 번식지만 깨고, 빠져도 되니까. 아, 이거는 거의 테란이 이겼다고 봐도 무방한 경기네요. 그렇죠. 지금 적진에 가 있는 이 바키와 저글링이 이 본진, 자기 본진에 있는 해병을 다 상대해 줄 양이 안 돼요. 자, 이제 살람머 깨지고 나올 수 있는 이쪽도 아직 정리가 안 됐네. 근데 테란은 건물 띄우면은 그렇죠. 저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경기가 기울었네. 기울었죠. 완전히 기울었죠. 마지막에 그 공격하는 판단이 안 좋았어. 네, 제가 지금 녹화 중입니다. 룰에도 올려드릴게요. YNWA님이 일단 녹화냐 물어보신 것 같아서 룰에도 제가 내일이나 모레 지금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테란이 해병을, 아, 저그가 해병을 녹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유닛은 맹독충인데 맹독충이 너무 없었어요. 링만 너무 많고. 그렇죠. 지금 솔직히 육가스만 먹었으면은 아니 근데 충분히 나왔을 수 있었는데 사전에 교전할 때도 가스가 남았는데도 저그가 맹독충을 안 뽑았기 때문에 솔직히 해병만 있으면은 맹독충이 대박이 안 날래 안 날 수가 없는 그런 구도인데 계속 점막 위에서 싸웠고 이런 게 리그 차이에서 조금 드러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판단이 그렇죠. 굉장히 아쉽죠. 지금 그래도 이제 생산 건물을 어느 정도 파괴했으니까 본인이 할만하다고 생각하는지 적은 그래도 질질 끌고 가고 있고요. 병력은 남았어. 아 이거 다 잡히면 이제 지지칠 것 같은데. 그렇죠. 바퀴가
끝나 잡혀버렸고 건설로봇이 지뢰 열심히 찾고 있죠. 자 지금 저거 병력 하나도 없어요. 소진됐죠? 저거 병력 네. 일꾼 4마리 끝. 그렇죠. 대군주 뭐 12기 이 정도가 일꾼, 끝이고 일꾼도 여기 있고요. 지금 이 부하장 이 부하장을 찾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우선 부스터 써서 날려주면 될 텐데. 그렇죠. 감시도 네. 한번 잡아줘야지. 감시도 잡으면은 바로 자, 보였죠. 지지 나오죠. 자 1경기 아크테란이 1승을 가져갑니다. 잠시 경기가 참 아쉬웠네요 두 분 다. 조금 다 서로 근데 최상의 컨디션이 아니었던 그런 부분이었어서 마지막 판단이 특히 저건 안 좋았고 근데 둘 다 전체적으로 좋은 판단 아니었지. 자 다음 선수 망철 선수. 네 안녕하세요 베라님. 베라 어서와. 아 근데 내가 들어준 게임 소리가 너무 작은데 왜 이러지? 저는 충분해서. 아 근데 잠시만 왜 그런 걸까? 컴퓨터 자체는 설정을 해봐요. 자체 소리가 좀 작구나. 네, 자체 소리를 쭉 올려버려요. 스카이프 소리를 좀 줄이고. 아 스타 소리가 네 스타 소리가 많이 작아져 있네. 왜 이러지? 아 이제 됐다. 망철님이 굉장히 잘 하시는데 근데 망철이가 제가 많이 아는데 지금은 최근에 게임을 많이 못할 거예요. 일이 너무 오늘 일 14시간 하고 왔다는데 뭐 그래도 지금 레도에서 6연승 했네요. 6연승 레도에서? 네 제가 옛날에 못했는데 못했나요? 그래도 RSL에서 꽤 잘 나갔었는데 그때는 근데 한 대 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자 회전 목마 그래도 뭐 어제 오늘 계속 연승 달리고 있고 회전 목마 태태전이네요 그럼? 근데 회전 목마 태태전이 일단 아 피말리는데 선수들 사이에서는 장기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맵이거든요. 그렇죠. 견제도 진짜 이쪽저쪽 많이 들어가면서 견제 보면서 왜냐면 이 맵은 감시탑을 잡고 있어서 한 명이 감시 특히 태태전에서는 감시탑을 잡고 있으면은 한쪽이 들어가기가 애매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견제로 질질 끌면서 이제 장기전으로 넘어가는 경향이 많죠. 편파 해설 부탁합니다. 편파 해설? 누가? 망철님 편파 해설. 누가 그래? 망철님. 망철님. 나한테 편파 해설 해달라고. 밤이라서 조곤조곤 말하고 있는. 밤이라서? 네. 나 혼자 있는 집이 아니니까. 또 집이 또 구조가 기역자로 꺾이는 그 모서리라 하필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 아 오늘 유디님 방송은 못 보겠네. 그분 방송 자주 하시던데 요새 보니까. 재밌어. 바람방송 하길래 가끔 들어가면 형 항상 있더만. 애청자 애청자. 그분이 트위터에 홍보하길래 들어가 봤는데 재밌더라고. 뭘 홍보해요? 응? 홍보? 응 그냥 자기 방송한다고 이제 방송 링크 띄워놓은 거 보고 가는 거지. 프랙에? 아니 프랙 말고 트위터에. 아 트위터 하세요? 나? 그냥 스투 하는 사람들 몇 명만. 아 그래서 저분이 김유진님이 좀 유명할걸? 옛날에 그쪽이 ESL TV였나? 그 여성고 스타리그 했던 거. 네. 네. 그쪽에서 일도 했었고. 아. 그리고 이승현 선수랑도 친하고. 그러게 가끔 보면은 뭐 선수들이랑 같이 심플하시더라고. 나도 그때 안상훈 선수랑 같이 했잖아.
그때 해서 완전 개발렸지. 아니 그때 어떻게 됐냐면은 한상원 선수 팀을 정하는데 3명이었어. 컨트롤 N 눌러주세요. 컨트롤 N. 3명이었어. 네. 3명이었는데 이제 그거 된 거지. 이제 김유리님은 당연히 한상원 선수를 영입했으니까 초청했으니까 같은 편이고 이제 두 명을 뽑아야 돼. 근데 한상원 선수를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네. 근데 3명이었는데 한상원 선수가 이제 그 사다리 타기를 했어. 한상원 선수가 3번을 찍었는데 내가 3번에 걸렸어. 그래서 펜을 떨어뜨렸지. 그래서 난 상대 팀으로 해서 지고. 아쉬웠네. 자, 6시에 있는 아크 테란. 그리고 지금 1시에 있는 망철 테란. 일단은 1분 점차를 가지고 있고요. 가스가 조금 느리네요, 망철 선수가. 저게 망철 선수가 아마 제일 즐겨 하는 걸 거예요. 저렇게 하면서 방로 달면서 앞마당 먹고 화염차 뽑으면서 15가스. 망철 선수는 웬만하면 태태전에서 거의 운영형 스타일이더라고요. 그 모든 종족전에서 아마 얘는 다 그렇지. 일단 아크 선수는 왠지 벤시 나갈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지금 이제 토카스 타이밍이 중요한데 벤시가 좀 여기서 일꾼 만났다. 근데 벤시를 가려면 이제 이쯤 타이밍에 토카스를 그렇죠. 먹어줘야 되는데 될 것 같았는데 아직 그런 안 모습은 안 보여주고 이 정도면은 화염차 뽑으면서 앞마당 가는 정도? 그 정도 그렇게 나갈 것 같네요. 일단은 보호고로 앞마당 언덕 심시티 해주는 모습이고 그 테라 지금 아크 선수는 보호권 한번 살짝 막히겠네요. 한 10초? 5초 정도? 이게 테란이 지금 토카스 올라가고 테란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한 인구 17.반 정도에서 이게 지어주는 게 좋아요. 일단 우주공항 올라가면서 기술실 달리면 기술실 벤시아님 반감하게 일단 시작은 맞네요. 근데 가스가 모자랄 것 같은데? 그러게요. 가스가 지금 상당히 늦게 완성이 됐기 때문에 역시 망철 테란은 앞마당 가면서 바로 군수공장 올라가주고요. 이게 망철 선수가 태태전에서 무조건 리빌드 했어요. 거의 본인은 이게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러면서 바이킹 근데 저 꼽고. 빌드가 은근히 승률을 꽤 잘 나오고 있는 빌드인 것 같아요. 되게 제일 수비적인 빌드니까 일단 화염차 눌러주면서 역시 자 이게 반까먹일 것 같은데 은폐도 빠르게 안 눌리고 벤시 아 벤시네 벤시고 화염차. 아 근데 가스가 좀 늦었다는 게 투벤시가 이런 늦어지지 않나요? 투벤시도 늦고 이제 병영이나 군수공장의 반응로도 아무래도 많이 늦어지죠. 그러면서 지금 망철 선수도 우주공항 올라가고 지뢰 드랍 생각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아니, 이거는 지뢰 드랍보다는 벤시 수비용으로 일단 한타 그 예측 여기 지금 직결지를 보니까 벤시가 올만한 지점에다가 하나를 찍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아크 테라는 이제 은폐 타이밍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때 바이킹 나올 시간을 벌어주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투벤시가 아니라 안가를 하나 눌러줬고 자 지금 또 아크 테라는 보급고가 막혀서 두 개를 연속으로 지어주고 있고요. 벤시 취소했네요. 그러네? 벤시 치사하고 반까마귀. 아 스캔으로 봤으니까 이거 반까마귀. 판단은 지금 오히려 좋은 판단인 것 같네요. 근데 지금 망철 테란도 나쁘지 않은 게 이쪽에 뭐 지뢰는 어떻게나 하나 정도는 뽑아 놓으면은 뭐 드랍 방할 때도 좋고 지금 그렇죠. 망철 테란이 위치상으로는 드랍을 더 당하기 쉬운 위치니까 아 일단은 미사일 포탑까지 심시티를 다 완료해 놓은 망철 선수면서 앞마당도 빠르게 가져갔고 이제 앞마당 따라가고 있죠. 자 지금 일단 초반 상황은 그래서 망철 테란이 자원적인 면에서 좋게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그렇죠. 지금 이러면은 아까 차라리 벤시가 조금 더 일찍 뽑아서 조금 이득을 봤었어야 되는데 대처가 너무 좋았어요. 대처도 좋았고 그리고 어쨌든 이거 포탑 짓게 만든 효과는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도 오히려 반까마귀 선택이 본인이 컨트롤에 자신이었으면 좋은 판단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뭐 나름 괜찮다고 봐야죠.
아, 그리고 이런 거는 조금 아쉬워요. 지금 금수공장이랑 이쪽에 우주공항에 전부 다 기술실을 달아준 거. 이런 거 수합해 준 다음에 방로를 다는 게 좋은데. 탱크 타이밍을 좀 일찍 가져갔더니 가스가 그만큼 빡빡하다는 소린데. 지금 망철태라는 그냥 완전히 수비적인 빌드네요. 그렇죠. 나갈 생각이 없어요, 지금. 아킹을 하고. 아예 나갈 생각이 없고. 그리고 일단은 앞마당을 빠르게 가져갔으니까 좀 안전하게 플레이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 옵저빙이 너무 힘들다. 지금 자, 견제가는 그렇죠. 베테랑. 아, 지금 반까마귀랑 바이킹까지 시야확보까지 해주겠다는 거죠. 그럼 지뢰는 어디 갔죠, 지뢰? 아, 지뢰가 여기 앞쪽에 있구나. 네, 앞에. 근데 지금 정면으로 오지 않으니까. 바이킹이 아까 살짝 봤는데 지금 반응이 없는 걸 봐서는 자기는 못 봤어요. 아, 그리고 지금 바이킹을 그냥 요 본진 아래쪽에 패트롤 시켜놨으면은 좀 더 좋을 수가 있었는데. 아, 이거 좀 크게 당할 수 있죠, 이거. 자, 보스 쓰고요. 아, 지금 변경하고 다 장악당하겠는데? 아, 난리 났죠. 지금 건설 로봇도 나와야 되고. 지금 타이밍이 너무 좋아요. 어? 망철대랑 왜 병력이 안 움직이죠? 앞마당? 자동포탑 이거 깔아주고. 자, 아, 전차 라인을 저렇게 받으면 해병이 들어오기 힘든데. 아, 지금 전차 사거리에. 아, 닫기는 닫는구나. 아, 근데 지금 포탑이. 나름 잘 막았는데? 잘 막았는데. 아, 그래도 일꾼이 좀 잡히긴 잡혔어요. 때문에 게임 아트로 안 만드셨네요? 어, 그러게. 아, 게임 아트 맞는데? 게임 아트 맞아요, 지금? 응. 원래 일꾼 죽으면 왼쪽에 떠야 되는데? 뜨는데? 떴어요? 응. 13마리. 아, 왜 나 안 떴지? 자, 이 정도면 그래도, 망철태라는 그래도 탱크를 다 살렸기 때문에 일꾼은 뭐 천천히 맞춰주면 되는 거고, 지금 그거 뭐 거의 5대5 상황이 된 거죠. 일꾼 숫자가 뭐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서. 자, 그러면서 막견제 대비해서 포탑 3개 다시. 일단 망철 선수는 기본적인 생각은 본인이 이런 견제 플레이만 안 당하면은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수비적으로. 아, 건설 로봇을 미네랄로 시커트를 안 찍어놨네요. 그러면서 감지탑까지 아예 지워버리죠. 망철 선수가 그런 게 좀 있어요. 보호꽃 지를 때도 그렇고 시프트로 지정을 잘 안 해놔요. 그 안 해놓고 그냥 그 자리에다가 바로바로 이제 짓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일단 산가스. 근데 미사일 포탑을 좀 낭비적이다 생각할 만큼. 그리고 이제는 중요한 게 좀 누가 이제 3사령부 타이밍을 빨리 가져가는지. 아, 지금 아크테라는 사령부가 완성이 됐고요. 지금 망철테라는도 아쉬운 게 지금 본진 사령부랑 앞마당 사령부에 일꾼이 너무 많이 찍혀 있어요. 아, 그렇죠. 병력이 조금 더 이런 본인이 느끼기에 아, 왜 이렇게 자원이 모자라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병력을 늘려주던가 아니면은 또 이멀티 타이밍을 가져가줘야 되는데. 아, 지금 그냥 견제만 생각하고 있어요, 망철테라니. 감지탑을 두 개나 지어줬고 빠른 타이밍에. 일단은 진짜 어디로도 일단은 좀 들어가기 좀 거부감이 들 것 같긴 한데, 근데 의료선이 한 3, 4개 잡고 들어가면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지금 아크테라는 감시탑만 잡고 진출할 필요는 없거든요. 라인만 잡아두고. 왜냐면 지금 사령부가 빠르기 때문에. 진출을 하는 모습인데. 자, 오히려 지금 의료선 견제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망철테란. 서로 양방향 견제로 갈 생각이 망철 선수고. 그래도 여기서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가 지금. 그래도 망철 테란 지금 감시탑 피해서 일부러 가주는 건 좋죠. 아, 지금 들어가려 하고요. 아크 선수는 앞마당에. 아, 본진 폭탄드라? 폭탄드랍인데 이거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지금 셀프탑이 생각으로 그렇게 촘촘하게 언덕 전차는 하나 있고. 지뢰? 지뢰? 아, 반까마귀로 봤구나. 지금 반까마귀를 아까 전에 교전해서 살린 게. 지금 천만 다행이에요, 진짜.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아, 여기 일단 한번 내려주고요. 포탑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앞마당 견제를 들어가면서. 이제 이 교전에서 제대로 싸우지 못하게 시선을 끌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밖에 나간 의료선이 조금 아쉽네요. 자, 밖에 나간 의료선이 돌아오든지 들어가서 견제를 할지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앞뒤에서 칠 생각인가? 아, 그냥 앞마당으로 바로 들어갈 생각인가 보네요. 탱크도 없고 아크테란 지금 빨리 사령부를 내려줘야 되는데. 아, 지금 아크테란도 지금 어, 이거 피해 크다. 아, 오, 아크테란 탱크가 마침 나왔는데 그 광물필드 뒤쪽으로 돌아가서 가면 되죠. 아, 이거 난리 났죠 지금. 일꾼 13마리 잡혔고. 아니, 반응이 지금 너무 느려서. 자, 그러면서 아, 이쪽은 공성전차 모두 풀었고 이러면서 폭탄 드랍. 자, 지금 일꾼이 48대 39. 아, 그래도 일꾼이 16마리 잡힌 거 치고는 일꾼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네. 이것도 지금 의료선이 있는 병력이기 때문에 탱크 라인 안 잡고는 싸우면 좋지 않아요. 자, 그리고 본진 드라카는 아크테란. 아, 이렇게 시간 끌면 끌수록 아, 자동 포탑 판단 좋고요. 저 라인 잡으러 오죠. 자, 일꾼 다시 동원되고요. 아, 지금 전차 1.4 해줘야 전차 1.4. 근데 지금 전차 1.4가 아, 그래도 지금 의료선이 다 잡혔고 이쪽은 이쪽도 이제 어느 얼추 정리되는 모습이죠. 서로 정리가 된 모습인데 일꾼 34대 37. 와, 지금 망철 선수가 일꾼이 총 31기 잡혔어요 지금. 자, 그래도 지금 망철 선수가 그래도 업그레이드 면에서는 조금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저 동일업 방일업이긴 한데 일단 병력 차이가 병력 아, 규모는 비슷비슷하네요. 61대 58이어서 인구수가. 그리고 이걸 지금 아크테란이 사령부를 아까 조이기를 하면서 미리 내려갔으면 좋은데 지금 이제 내려가죠. 지금 그래서 지금 앞마당에 또 일꾼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만큼 피해를 많이 받았고요. 망철 선수도 지금 우려선 내리는 판단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진출하는 망철 테란이고 그렇죠? 진출하면서 내려주면 좋기는 한데 망철 선수 진출하고 있고. 뭐야 이거 이상한 거 떴어. 아, 됐다. 일단은 탱크가 너무 적죠 지금. 공산전차 탱크가 적고 너무 없기 때문에 라인을 잡을 수가 없는데 아, 일단 사령부 한번 튕겨주고 어? 지금 탱크 그래도 공성 아, 공성보다 너무 늦어가지고 지금. 아, 이거는 아, 근데 그래도 전차가 네. 많아서 빼면서 피해를 좀 받았어. 이러면서 본진 언덕 깨야죠. 아, 탱크도 한 두 마리 같이 올라갔으면 좋은데 그걸 어떻게 막죠? 자리 제대로 잡았죠 지금. 탱크 한두 개씩 태우다가 조금씩 라인 좁혀서. 아, 이거 다시 왜 태우는 거죠? 아, 아니, 빨려 들어가면 안 되고요. 해병은 내려놓고 탱크를 태우고 와서 내려야 되는데 아, 이거는 의료선 오히려 이쪽 테란 병력으로 뛰어 들어갔으면. 아, 살았네? 어? 안 터졌어. 어, 됐어. 자, 의료선을 지금 의료선을 내려서 이 포탑 쪽으로 빠져주는 것도 좋은데. 아, 지금 파란색 테란도 지금 계속 빨려 들어가고 있죠, 해병? 그렇죠. 앞서 선수 해병이 아, 지금 내리고 해병 내려야죠. 해병 내려야죠. 서로 해병이 다 있어서 탱크가 지금 아, 서로 지금 그래도 지금 이건 망철 선수가 좀 이득이. 어, 지지? 어? 지지? 왜? 너 빅살이야. 아크 선수가 해병이 다 죽고 탱크를 다 못 죽였어요. 망철 선수의 탱크를. 아, 그래도 밑에 탱크가 한 6개 살아있었기 때문에 하고 있었는데 판단을 좀 빨리 한 거 같네요. 판단이 조금 아쉬운 상황이었고. 네, 솔직히 저 상황이라면은 테란이 누가 하더라도 좀 컨트롤이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근데 진짜 스카이프가 음질이 제일 좋네. 그래? 네, 게임통은 이거보다 좀 안 좋고 스타트 원래 음성으로 쓰면 그거는 아예 안 들리잖아. 완전 안 좋고. 그렇지. 뭐가 안 들려요? 아, 그러니까 그 스타트 자체에 있는 마이크는 네. 계속 끊기기만 하고 하나도 안 들리던데. 그 설정하면 잘 들려요. 그래? 네. 어, 잘못 눌렀다. 아이씨, 나가졌다. 다시 들어올게요. 옵션 누른다는 게
꺼버렸어. 네. 잘못 눌렀어. 어차피 맵 아직 안 팠잖아요. 이제 팠구나. 팝하고 있어. 들어가야겠다. 망초테란 1승. 복저빙 할 때는 그냥 창모드 하는 게 나아요, 형. 창모드? 아, 근데 게임 자체가 끊기는데? 창모드도요? 끊길걸? 복저빙은 막 마우스를 살짝 있는 거 아니에요? 아예 끊겨요? 모르겠어. 한번 해볼까? 왜냐면 막 계속 자막 바꿔야 되고 살짝 렉 먹잖아. 그럴까? 한번 해볼까? 하다가 걸린다 싶으면 다시 전자하면 되겠. 근데 형, 아니다. 소리가 이상하게 들리네. 소리가? 네, 갑자기. 내 소리가? 네, 창모드 하니까. 나 아직 이제 창모드 했는데? 아, 그래? 어. 아, 됐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감마가 너무 낮아. 감마가 너무 화면이 어둡게 나와. 맞지? 화면이 어둡게 나온다고요? 안 그래? 똑같은데? 똑같아? 네. 아, 내가 보는 화면만 그렇구나. 똑같습니다. 그렇군. 네. 타자가 늦게 쳐지는데? 렉 먹어요? 일단 해보자. 자막 이쁘네요, 형. 자막? 응. 당연하지. 그걸 뭐예요? 몰라. 그냥 보고 이쁜 거 했어. 룰을 떠나도 다 룰이네. 그러게. 좀 그래서 룰 채널도 안 들어갔었는데. 나는 뭐 다 들어가 있어서. 노담인생님도 들어왔었네. 아크님은 아까 전에 진출하시면서 탱크 조이기 하시면서 멀티를 좀 일찍 가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트리플을 좀 일찍 내리고. 진출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일꾼도 좀 덜 잡혔을 텐데. 그리고 벤시 갈 거였는데 투가스 타이밍이 좀 늦었던 것도 아쉽고. 자, 경기 시작했고요. 파란색 방송 보는 분들 이거 렉 좀 있어 보이지 않나요? 방송 화면은 괜찮은데? 괜찮아? 아니다, 형. 전체 화면 하는 게 나겠다. 맞지? 아닌가? 창모드 괜찮은 거 같은데? 괜찮아? 응. 이건 창모드로 하지 뭐. 아, 좀 있어 보이네. 좀 있어 보여? 화면으로. 그냥 전체 화면으로? PC인데 컴퓨터 CPU가 안 좋아서 그래픽은 진짜 좋아요. 그래픽이? GT750이니까 750이었잖아요. 그렇지. 750, 저는 650이기 때문에 100이 차이나요. 아, 난 그런 거 몰라. 대충해. 근데 CPU가 듀얼이라서. 근데 노트북 아니에요? 컴퓨터예요. 데스크탑인데 성능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내가 이게 집에서는 촬영만 하다가 자 일단 성과서 올라가는 슈퍼리티 테란이고요. 이게 PC방 가서 하니까 오히려 촬영이 안 하니까 게임을 못 하겠더라고. 이게 적응이 돼서. 그래서 아까 PC방에서 했는 며칠 전에 PC방에서 했는데 그냥 이유 없이 다 4연패했어. 아까 차륵하는 거로 봤는데 아까 방송 봤잖아요 제가. 근데 점막이 그 점막을 늘릴 수 있는 거하고 늘려진 점막하고 차이가 별로 없던데. 차륵은? 근데 그냥은 차이가 심하게 나니까 이게 초록색도 그렇지. 있고 그러니까 특히 역장 같은 부분이 좀 그런 것도 그렇지. 그렇고 그리고 이게 저사양으로 할 경우에는 프로토스가 소환을 할 때 많이 후져 보이지. 아니 무슨 유닛이 나오는지 몰라요. 나는 알겠던데. 차륵인데? 몰라. 내가 이 화면에 적용돼서 그런가? 차륵은 무슨 유닛이 나오는지 모르겠던데. 그래? 근데 이제 중업 이상 돌리면은 근데 이게 내가 차업으로 하려는 게 아니고 지가 알아서 차륵으로 바뀌던데? 여기서 중업으로 다시 올려봤는데 그대로 차륵이야. 그게 뭘 올려야 되냐면 그래픽 옵션이 아니라 텍스처 품질. 텍스처 품질? 네, 텍스처 품질을 중간에 올려볼까? 네, 그건 한번 올려보세요. 렉 먹었는데? 방송 꺼지겠는데? 안 되는데? 어, 됐다. 네, 틀렸어.
이거 그래도 차륵 아니야? 차륵인가? 몰라. 일단 뭐 태태전이라서 텍스처도 중간이랑 뭐 아까보단 좀 나은 것 같은데. 근데 태극전 원래 내가 할 때도 중간이었는데 차라기던데. 아 그래요? 그러면 그래픽 옵션이 지금 다 낮음으로 돼 있지. 아 낮음으로 돼 있구나. 자 이거 해병 너무 밑으로 내려와 있는 것 같은데 시야 안 보이나? 아크님이 덜 차라그로 보이는데요? 파란색이라서 그런 거야? 이게 좀 어둡잖아. 칙칙하잖아. 빨간색 덜 차라그로 보여요? 중간 업으로? 모두? 네, 전체 화면이라서 중간 업으로 바꿔도. 근데 그래도 렉이 조금 있는 것 같아. 내가 제일 처음에 스타 해보고. 네. 그냥 낮음으로 했거든? 근데 그때는 처음에 낮음 했을 때는 또 차로 안 바뀌더라고. 뭐 이상해. 야, 원래 낮음이 하나라도 있으면 아마 차륵이긴 할 거야. 자, 지금 이 슈퍼리 디테라는 여기서 의료선 모으면서 화염차량 동시 견제를 할 생각인 것 같죠? 아, 바로 의료선 찍어주고요. 아, 망철 선수 역시 똑같은 빌드. 그렇죠. 이게 근데 본인이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빌드일 거예요. 약간 킬러웨이 선수와 약간 그런 스타일이네요. 고집이 있네요. 자, 이거 해병 8기 모아서, 8기는 6기 모아서 달려주면서 양방향 견제. 아 근데 보급권은 또 막혔다. 아 그래서 보급권은 한 5천에 지어질 것 같고요. 원래 보급권은 다이아도 막히나요? 많이? 저 플레라서 많이 막히긴 하는데. 근데 인구는 그냥 뭐 컨디션에 따라 다른 것 같던데 나는. 근데 잘 될 때는 이상해. 하나도 안 막혀. 이거 감지탑 위치 대박. 근데 오! 어? 이건 또 더 대박이네. 뭐야 이거는. 와 절묘하게 피해가네. 이거 방풀 아니야? 아니 이거 자 화염차 난이 봤는데 이제 앞마당에 한 마리밖에 없고요. 자 이거 이렇게 또 여기서 싸우면 안 좋은데? 망철 대란이 뭉쳐있으면. 어 자 이제 본진 견제. 아 이거는 또 입고 저기로 하는 거야. 혼자에서 나을지도 몰라야지. 아니 근데 지금 요 언덕 쪽으로 와주면서 언덕쪽으로 해병 떨어뜨리면서 화염차는 뒤에서 쏴주는 괜찮았어요. 아 지뢰 위치 좋구요. 오! 지뢰 화염차 봤나? 뭐야 이거. 아 이거는 이건 본 것 같아. 저 봤죠? 티가 나니까 역대박. 아 한 마리? 아 바이킹 어 1분까지. 오! 자 일단은 화염차 1.4 컨트롤 조금. 자 의료선 1.4 해줬구요. 그 다음 아 잘 막았다 이건. 기가 막히네. 자 그러면서 계속 견제 준비하고 있죠 지금. 지금 앞마당이 망철 테란이 비교적 빠르기 때문에. 자 이번 견제 들어가면서는 슈퍼리 디테란도 멀티를 먹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원래 좀 굿 초이스는 지금 멀티가 짓고 있었어야 됐거든요 들어갔을 때. 아 지뢰 위치 이제 근데 생각 외로 지금 멀티를 안 간 상태에서 더 줬어야 되는데 패를 별로 못 줬어요. 근데 지금 서로 지금 좀 상반되는 게 있죠. 망철 테라는 탱크를 치우가 해주고 있고 이제 오면은 탱크가 두 개가 되겠고 슈퍼리 테라는 의료선이 세 개가 쌓였죠 지금. 아 지금 추가 견제를 갈 생각은 없네요. 그러면은 망철 선수한테 많이 유리해지죠.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슈퍼리테라는 저 남는 가스를 어떤 식으로 활용해 줄지가 중요한데. 아 의료선이 보이죠. 나 또 시야에 걸렸고요. 살짝 걸렸는데 이건 아마 봤을 것 같아. 아 바이킹 일로 가네. 그렇죠. 이건 봤습니다. 봤죠. 이건 확실하게 봤고. 이러면은 바이킹 후속 바이킹 같은 것들도 이제 저쪽으로 랠리 잡아주면 근데 나오진 못할 것 같네요. 이게 바이킹이 한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 이 정도면 들어가도 되겠다 싶어서 들어가다가 지뢰에 터지면은 이제 걸렸다. 지뢰에 의료선이 한 방에 터지네요? 보스터 쓰나? 쓴다? 아니 한 방은 안 터져. 피 따라 있는 거는 좀 안 되는데. 이거 하나 터졌다. 아, 지뢰 봤다. 안 터져. 아 이런 못 들어가지. 내려야지. 이거 바이킹이 의료선 잡으면 대박인데. 하나 잡았고. 피 없는 거 1.4.
아, 아 근데 지금 그래도 하나 잡은 거는. 근데 여기서 또 빠져주는 슈퍼린테란도 판단은 좋아요. 의뢰선만 바로 날라서 아, 보통 근데 또 바이킹으로 하나를 잡네요. 그렇지. 어? 여기서 만난다. 일단 목헌 슈퍼리티 테란이고. 자, 망철 선수는 이제 앞마당 가스 두 개 다 올려줘야죠. 광물 남기 때문에 병력이랑 사령부 더 늘려줘도 되고요. 이러면서 일꾼 숫자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 바로 사령부 올려주는 망철 테란. 한번 교전해서 좀 이득을 봤던 게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근데 또 일꾼 차이는 앞마당을 늦게 먹은 것 치고는 괜찮게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슈퍼리테란이. 망철 선수가 아까 전에 일꾼을 조금 쉬더라고요. 일부러 쉰 건지 실수로 쉰 건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보호구가 막혔었나? 일단 일꾼 숫자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몇 개 차이는 안 나긴 하는데 그래도 한 8개 차이는 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또 아까랑 반대죠. 망철테란 이번에는 굳이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전차 라인 잡으면서 업그레이드 해주면서 상사 상사령부 빠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오히려 초조한 거는 슈퍼리오리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화염차 위치를 6시 쪽에 놔둬주는 거는 좋죠. 멀티 타이밍도 볼 수 있고. 아, 이번에도 역시나 미사일 포탑으로 도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보급과 3개 동시에 늘려주는 판단 좋고요. 하나 더 짓고. 자, 이제 사용 완성됐으면 궤도로 바꾸고 이제 병력 늘려줘야죠. 더 스캔으로 사령부를 봤나요? 못 봤네요. 광철 테라는 나는 광물이 남으면은 포탑으로 해준다. 견제만 안 당하면 된다. 앞마당에 저렇게 포탑을 3개나. 또 감지탑도 지어주고요. 일단 진출 한번 하는데 일단 탱크 숫자는 아 지금 이쪽에 탱크 라인 잡을 것 같죠? 뒤로 들어간다는 판단은 일단 나쁘지 않고. 지금 의료선을 늦게 뽑고 바이킹 두 개 뽑은 게 이게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죠. 위치 전태양 위치. 근데 지금 가스를 캐고 있진 않네. 어? 이쪽으로 가네. 아 바이킹. 바이킹 반응 왜 안 하죠? 어? 어? 이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죠. 아니 바이킹이 두 개를 그냥 두기는 아까웠는데. 이거 바이킹으로 시야 밝혀줘야죠. 스캔. 스캔 두 방은 좀 아쉽다. 바이킹이 이게 괜히 지금 출발한 게 아니었는데. 그리고 지금 의뢰선이 늦게 와버려서 지금 이쪽에 언덕에 해병을 배치하지 못했어요. 상대도 바이킹 나왔는데 먼저 때렸거든요. 자 이거 이제 빼야죠. 탱크 하나만 박아두고. 바이킹 또 잘랐다. 이러면은 계속 있어들고. 근데 지금 바이킹 계속 추가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빼주는 게 좋아요. 탱크 빼야 되는데. 바이킹 들어가야죠. 바이킹 3개나 있는데 지금 안 해도 저도 미리 탱크를 좀 때려놔서 오히려 시야는 늦게 박혔어도 좀 망초테라는 이득을 봤고요. 여기 바이킹 하나 놀고 있는 거 이거 데리고 와야죠. 아 이러면서 앞마당으로 들어가는데 예상하고 있어요. 예상은 하고 있는데 네. 시야 놓쳤고 자극제 먹고. 아 일꾼 의료선 점사 의료선 점사야지. 일꾼 7기. 여기 탱크 하나만 남겨두고 요거는 이제 언덕 밑에 병력은 빼면 좋은데. 아 이러면서 트리플 내리라 했는데 화염차. 자 일꾼은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차이가 안 나고요. 이제 점점 많이 벌어지겠죠. 그냥 잡은 만큼밖에 차이가 안 나요 지금. 그만큼 일꾼을 최적화만 시키고 미리 안 뽑는 스타일이네요. 자 이제 망철테라는 병력 4개까지 더 늘려줘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생각으로 슈퍼리오리티 선수가 그렇게 불리한 입장은 아니거든요. 지금 이 견제를 그래도 나름 잘 막아서 그래요. 오히려 망철테라는 앞마당 쪽에 자리를 잡았으면은 훨씬 좋았을 것 같은데. 탱크도 모아주고 있고. 자 탱크 라인 미리 잡고 있고요. 이러면 들어가기 조금 부담스러운데. 아 근데 지금 탱크 위치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네 해병이 지금 갑자기 뒤로 빠졌는데 다시 오고 있죠. 여기 감지탑이 어느 정도 시야는 안 밝히지만 병력 움직임은 볼 수 있으니까. 이거 탱크 잡아주고 빼고. 그렇지. 망초 선수 판단 좋았죠. 지금 슈퍼리테라는 탱크
탱크가 다 본진에 있어요. 아, 어디가서, 오, 살렸죠? 탱크가 다 어디있지? 본진에. 탱크가 지금, 슈퍼리어트 선수 본진에 지금 두 개 박혀있는 상태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죠. 내려오고 있고. 근데 탱크 숫자가 지금 너무 부족해요. 그러면 오히려 슈퍼리어트 테란이 압박만 주고 빼야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지금 못 들어가죠. 탱크 숫자에서 일단은, 어? 왜 들어오지? 응? 아, 어? 지금 이거 스캔을 미리 한 방을 뿌려봤어야 되는데. 아, 지금 너무 무리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퍼탑공사도 잘해서 어디 견제도 갈 수도 없고요, 지금. 왕철 선수가 트리플 짓고 나서부터는 1군을 지금 다시 뽑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1군 69대 20개 차이 나고 있고. 1군 숫자만이 20개 차이가 나고 있고. 자, 슈퍼리 대란도 사령부는 완성됐고요. 병력 인구수 차이는 별로 안 나는데 탱크 숫자가 너무 많이 나죠? 이건 지금 좋죠. 이렇게 지금 안 그래도 이 말을 망철대라는 견제를 가주는 게 좋아요. 지금 지금 12시에 해병으로 아직 이멀티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아, 그래도 감시탑이 한번 이제 병력 그러면은 병력이 아마 전부 빼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 소수 놔두는가? 저 인구 차이가 거의 50 정도 차이 나죠? 아, 근데 망철 테란이 이게 지금 못 들어가는 또 이유가 방패를 이제 눌렀네요. 아, 방패 뭐지? 방패를 이제 눌렀고. 아, 그럼 지금 이제 견제 가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병력 빠진 것도 스캔으로 받고 한번 들어가면 좋은 타이밍인데 방패가 늦어서 다 지금 타이밍을. 멀티 한번 잘라주고. 오히려 이거 괜찮죠? 근데 지금 슈퍼리테나도 판단은 좋았어요. 본인이 멀티가 늦기 때문에 이걸 딴치면서 같이 먹어주는 판단. 아, 방패 없는 게 이런 데서 차이 나죠. 수는 더 많아도. 이제 방패업이 완료가 되고 메카닉도 공일업이 서로서로 완성이 됐죠, 이제. 자, 그리고 지금 12시에 바이킹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견제를 막을 준비를 하거나 돌아다니거나 해야 되는데. 병력 한번 다 싸먹었고 이거 쭉 올라가면 됩니다. 방패 타이밍도 됐고. 반응이 안 좋았어요. 이거 이멀티랑 앞마당 사이에 스캔 한번 쳐보고 앞마당 스캔 한번 쳐보고 이멀티 쪽에 공성전자 라인 잡고 또 드랍 가주면서 동시 견제해주면은 거의 망철 선수가 승기를 잡아가는 분위기인데요. 자, 지금 견제 들어가죠. 양방향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자, 이러면서 이멀티 쳐야죠. 바로 자극제 먹고 그냥 앞마당으로 들어가. 앞마당으로 들어가도 되죠. 지금 뭐 이멀티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공성전자 라인 잡고 저 라인 잡고. 아, 그래도 지금은 슈퍼리테란 이득이 나긴 한데 탱크가 너무 많아요 지금. 그렇죠. 탱크를 지금 못 붙어요. 해병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오는 도중에 다 죽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다 태워서 내리는 그 수밖에 없는데. 자, 지금 추가 해병 있고. 출발하고요. 지금 해병이 41대 18이에요 지금. 자, 으르선 부스터로 시야 밝혀주고. 아니, 바이킹 와야죠. 바이킹 우려선 순식간에 두개 제거되면서. 태태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시야 싸움이에요. 근데 지금 바이킹을 오버하는데 활용을 못하니까 들어가주면 좋은데 탱크 비었을 때. 아, 근데 그래도 탱크가 너무 많아요 지금. 바로 충원해볼게요. 자, 이거는 망초르테란이 거의 승기를 잡았죠. 그리고 지금 슈퍼리테란 안 좋은 게 변경이 3개밖에 없어요 지금. 4개? 하나 깨져서 4개인데. 아, 여기 뛰는구나. 그래서 지금 자원이 2500? 지금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게 물량 차이가 난 게 아무래도 병영 수에서 차이가 나지 않았나. 자, 이제 드라가 구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자, 이거 본진 드랍하면서 이제 구축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앞마당 들어가주면. 아, 이거 지지 나오겠는데요. 해병끼리 싸움으로도 이길 수가 없죠.
그냥 공성전차만 쭉 끌고 그냥 통통퍼로 들어가도 끝날 것 같은데. 아, 다시 한번 들어. 아, 탱크 위에. 자, 들어. 아, 이때 망쳐 선수도 그쵸. 공성 모드 풀고 바로 그냥 쭉 들어가야죠, 이제. 탱크 두 마리밖에 없으니까. 통통. 공성전차 살릴 필요가 없는데. 살짝 살리고 있네. 자, 망철 대란에 이제 2연승. 네, YNWA님 맵 주세요. 자, 태프전이죠, 이제. 어, 드디어. 드디어 태태전을 벗어나서 프로토스를 보는구나. 안 나온 맵? 이게 막판이겠구나. 다른 데 홍보할까? 연승전 꽤 재밌죠요. 연승전? 아, 근데 너무 정신이 없어. 내가 방송하는 게임도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그런지. 아, 그래요? 옵저빙까지 하려니까 아직 옵저빙도 익숙하지가 않고. 말하면서 옵저빙까지 하면은 미니맵을 잘 못 보이겠더라고. 처음에 그래, 처음. 마우스 감도를 좀 낮춰야 되겠다. 님버스. 어? 토스인데 님버스? 토스, 님버스? 생더블 하려고 그러나? 님버스 별로인데, 토스한테? 야, 뭐, 본인이 준비한 게 있겠죠? 그래도 이 맵이 거사조하기는 또 괜찮은 거라서, 얼마 전에 캐스트 파크업에서 또 김준호 선수가 또 보여줬었고. 어, 김준호가 거사조를 보여줬어요? 전멸이 아니라? 근데 님버스 자체가 점추가 쓰기 안 좋으니까. 그렇죠. 점추는 쓸 수가 없지, 그 맵에서. 김준호가 거사조로 완전 그거 했지? 때려잡았지? 지금, 누구랑 지금 했더라? 맵에서 전멸 추적자를 쓸 맵이 있나? 지금 맵에서? 회전목마하고 카탈레나 말고는 없는 것 같네. 만발도 없으면 쓸만해. 근데 요즘 점추는 추세가 그 올인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그 김준호가 점추 올인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점추 이제, 운영? 거신 점추를 잘 쓰기 때문에. 그리고 김준호가 눈이 되게 빨라. 그래서 뭐 드랍이 오면은 병력이 소성된 거를 눈으로 딱 캐치해서 전멸을 쓰고 앞에 가서 이제 의료선 병력 탄거 1.4 해주고 그 다음에 바이킹 1.4도 하나씩 잘 끊어주고. 근데 또 그러면 치즈를 잘 먹어야 되는데 또 김준호는 또 희한하게 치즈 약하다. 역장을 잘 못 치는. 그건 아닌데. 그리고 김준호가 거신 점수를 또 잘하는 게 거신의 로공의 증폭을 정말 잘 몰아줘. 안 들어오시죠? YNWA님 소리 꺼주세요. 응? 파티? 흡연 방송? 흡연 방송. 아, 근데 우리 클레온도 왜 형하고 나 말고는 안 들어오지? 너랑 내가 제일 백수니까 그렇지. 난 학생이라서. 수빈이 형도 알바 이제 그만뒀대는데. 자, 망쳐라. YNWA님 방송 소리 방풀 하나 테스트 해봤는데.
그래서 나는 내 방송에서는 알아서 자기 차례 때 방송 나가던데 다 전부 알아서 나가던데 말 안 해도. 왜냐면 그 사람들이 항상 다른데 가서도 연승전을 하니까. 그 어제 보니까 깜시님도 있는 것 같으시더만. 네, 깜시님도 오고 주성이도 오고. 그러니까 막 마촌님 방송이라든지 막 그런데 나가는 사람들이 다 와서 하니까. 아, 나 근데 마촌은 별로더라, 솔직히. 왜, 해설 때문에? 응. 나는 근데 마촌님보다 해설 더 못할 텐데. 아니 근데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못하고 그냥 아직 게임 이해도가 부족하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레드를 안 뛰셔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옛날에 레드 중계를 본인 하는 거 말고 잘 안 보시니까. 일단 대각이면 그래도 토스가 나름 할만하죠. 그렇죠. 그럼 아예 아싸리 대각이니까 생더블 가져가고 나서 거사조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뭐 그걸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거사조가 쉽다고 생각하는데 거사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죠. 거사조가 어렵죠. 거사조가 왜 어렵냐면은 부대 지정을 많이 해야 돼요. 어쨌거나 거신이랑 불사조만으로는 이어갈 수 없으면 어쨌거나 골기사로 넘어가야 되는데 불사조랑 파수기 거신을 먹으면은 또 파수기 만화보다 불사조 그 마법 체계가 상위이기 때문에 또 섞이고 그리고 또 골기사는 어차피 또 따라 모선을 따라 해줘야 되고 이러면은 부대 지정을 4개나 써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탭을 눌러주면 됩니다. 근데 탭 누르는 시간도 좀 그렇지 안 익숙해진 사람은. 저 같은 경우는 불사조도 같이 무기 때문에 습관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자주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거 뭐냐 성가스?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불사조가 하위라서 역장이 바로 쳐줍니다. 네, 오히려 불사조 드는 게 저는 불사조를 따로 클릭해서 하기 때문에 네. 따로 더블 클릭하는 것보다 뭐 따로 지정해 놓는 게 네. 낫지 더 컨트롤 하려면. 그리고 불사조 뭉쳐가지고 이렇게 사거리 재는 게 은근히 그렇죠. 어려워 그게. 그래서 웬만하면 거사조 운영을 할 때는 수비만 하다가 이제 보이기사가 나오고 거기 갇혀지면은 이제 그때 진출을 하죠. 네, 김준호는 거의 공격형으로 쓰더라고. 아니, 경기가 거사조를 하는데 15분 16분 때 끝나 밀어. 고위기사가 나오려고 할 때쯤 끝나버리네. 아니 고위기사 갈 생각도 없어. 그 제가 이 빌드를 그러니까 프로게이머한테 보고 배운 게 아니라 주베이한테 주베이한테 배운 빌드. 그런 애한테 배우면 안 돼. 그런 애한테 배우면 안 돼. 근데 주베이는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잘하는데 주베이도 보면 플레이가 은근히 약점이 있어. 주베이가 그렇죠. 좀 일정해. 이 빌드가 단점이 딱 하나 있는데 앞마당 먹고 치즈러쉬 올인 그거를 못 막습니다. 아니야 오히려 치즈 막기는 더 좋아. 못 막겠던데. 근데 그게 왜냐면은 너가 하위리거라서 그렇지 불사조가 바이킹을 굉장히 잘 잡잖아. 바이킹 잡는데 바이킹이 안 나옵니다. 뭐라고? 바이킹 없이. 아 바이킹 없이 아 그 전에 오는 치즈. 네 바이킹 없이 앞마당만 먹고 치즈가 오는데 그 주베이 형도 말을 했었는데 그리고 치즈 오면은 그냥 지지치고 나가야 된다고 그 타이밍에. 아니 그것도 근데 역장으로 커버 잘해주면 돼. 그 불사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그거거든. 정찰이 용이하다는 점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진 테란 본진 뭐 병영 쪽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빌드 파악하고 이제 잠시 가스를 파수기 쪽으로 조절을 해줘야지. 형이 생각하시는 거사조는 우간부터 올리는 건가요? 아니야 그거는 달라. 그쵸, 아니죠? 네, 로공부터 올리고 나서 근데 웬만하면 불사조부터 가는 게 낫지. 왜냐면은 보통은 이제 바로 불사조를 뽑을 수 있는데 요즘은 이제 근심에서 예언자란 게 생겼잖아. 어? YNWA 선수가 실수했어요 지금. 뭐? 1군을 전부 다 무셨습니다 방금. 어쨌든 그거 내가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거사조. 거사조는 군심에서는 이제 예언자가 있기 때문에 예언자의 장점이 뭐 사람만 있으면 어쨌든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불사조로 정찰하면서 이제 그 의뢰성 견제 같은 것도 막아주고. 그러니까 불사조는 무조건 바빠야 돼. 그렇죠. 그래서 피지컬이 일단 무조건 좋아야 되고. 그래서 거사조가 어려워. 왜냐면은 그만큼 또
경찰하면 상황 판단도 있어야 되고. 아 지금 근데 망철 대란이 지뢰드랍 준비하고 있는 것 같지? 아니면 화염차나? 화염차나 이쪽으로 해병 드랍 간 다음에 화염차로 입국하고 드는 거. 킬러웨이 선수 빌드랑 좀 비슷해 보이는데. 킬러웨이는 아마 여기서 기갑병으로 전환하지 않나? 반까마귀 뽑으면서 지뢰 드랍하고 화염차 드랍을 한 두 번 정도 하고 나서 이제 메카닉으로 이제 그때 그게 이제 화염차 드랍까지 끝나면은 이제 그치. 탐사정이 한 20기가 사라져 있는 이상한 전략이. 근데 그게가 하위리가 들으니까 또 아니, 다른 그게 웃긴 게 근데 제가 그 빌드는 프로 게이머들도 윤형사가 제일 많이 쓰는 빌드잖아. 어제랑 어젠가 그저께 봤는데 다이아들도 일꾼이 20개가 그냥 순삭당하던데 어제.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정찰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마스터 길도 통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게 근데 이게 그거를 막으려면은 토스가 이제 광자가 충전 키는 위치가 되게 중요해. 그렇죠. 병력 배치 미리 보고. 자 일단은 바로 거신 그냥 제일 무난한 빌드죠. 로공 짓고 상관문 거신 그러면서 좀 있으면 제전소나 황혼위에 올라갈 수도 있고. 자 일단은 지뢰만 떠나네요. 아 화염차 간다. 빠른 거신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토스도 토스가 이거 지뢰 취약해요. 지금 많이 취약해요. 그 지금 관측선 나가 있고 앞마당 쪽에 있기 때문에 화염차까지 2타로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관측선 타이밍이 조금 늦었어. 자 그래도 미니용 잘 봤고요. 아우 잘 살렸죠. 자 이러면서 지금 토스 본진에 병력이 하나도 없는데. 아 이거 지뢰를 태우지 말고 내비도 쓰면은 이게 자, 들어왔을 때 화염차 한 방 더 터질 수 있었는데. 화염차 근데 두기만 없는 게 굉장히 아쉽거든요. 그래도 저는 잘했고요. 네. 두기만 온 게 너무 아쉬웠어요. 4기 정도는 와야지. 그래도 지금 그러면서 10기 이상 잡아줄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이러면서 이제 지뢰 3킬 또 3킬 그냥 1군은 빼주고 지뢰는 또 하나 살려서 가네요. 그렇죠. 살아있는데 이거는 뭐 또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럼 여기서 지금 테란이 해주면 좋은 게 바로 이멀티 가져가면 좋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테크도 다 타있고 하기 때문에. 올인 가네요. 병영 늘려주죠. 올인이죠 이러면. 아 이거는 판단 미스인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이거는 광물이 남아서 지은 거야 이거는. 그렇죠. 광물이 남으면 차라리 지금 어차피 거신이 준비가 되기 때문에 트리플을 가는 판단이 좋은 판단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공항연구소도 늦고 근데 하면서 지금 트리플을 가면서 병영을 이렇게 늘려주는 게 오히려 더 좋았는데. 지금도 비닐에 솥이 많이 남거든요? 지금이라도 지워주는 게. 그리고 지금 견제한다고 아까 전에 또 보고가 막혔기 때문에 또 지뢰를 또 한번 시도했다가 빼고요. 그렇죠. 자, 이러면서 재련소 하나랑 저 뭐냐, 황혼 위에. 사거리 업그레이드는 뭐 완성이 돼 있고. 이제 멀티 가주죠. 그래도 뭐 나쁘진 않아요 멀티 타이밍은. 자 테라는 이제 스캔 한번 쳐보고. 상대가 상금문 밖에 없다. 근데 파수기가 왜 한 마리도 없죠? 상금문 밖에 없어. 파수기 없으면 스캔 쳤죠? 그러면 한번 찌르고 들어갔다가 우주공항 하나 더 내려가서 치져가야 돼요 이건. 근데 또 지뢰도 괜찮죠 지금은. 이거 일단 뭐 잔해를 깨줘야 되는데 이거 왜 굳이 일로 들어와. 자 지금 우주공항 하나 더 늘어나고 있죠. 이거 지금 테란이 이거 미리 돌 깨면 좋아요. 그렇죠. 지금 돌 깨도 되는데 물론 뭐 거신이 있긴 하지만 관측선 애매하게 스캐니치에 지금 안 들어오고요. 기가 막히네. 지뢰? 그냥 가스를 아껴서 반응로 취소. 스왑을 해주고. 스왑을 해줘야죠. 자 이제 그냥 바이킹 쭉 뽑아서. 업그레이드가 조금 아쉽긴 한데 지금 토스도 업그레이드가 빠른 편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치즈 타이밍 나오겠는데? 근데 또 무기고? 뭐지? 근데 망철 선수가 원래 치즈를 잘 가는 스타일이 아니기는 한데 근데 또 4바이킹씩 찍어준다는 거는 또 가겠다는 소리고. 뒤를 바라보면서 하겠다라는 거죠? 아니면은 그 타임
공학연구소도 또 하나 늘렸는데? 아, 지금 솔직히 YNWA 선수도 트리플 가져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파수기가 없고 지금 그 도치는 본인이 돌겠는데? 이분 다이아 맞으시죠? 파수기가 왜 없죠? 파수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아쉬운 부분인데 가스도 모자른 부분. 관접사만 끊어주고 이멀티 확인했고. 자, 이게 원래는 공학연구소가 빠른 빌드였으면은 이게 최지성류 치즈 빌드가 나올 수 있거든요. 테란 2일업에다가 공중 메카닉업 1업 이렇게 하면 보통 13분에서 14분 치즈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거를 할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일꾼은 또 계속 찍어주고. 이거 왜 간책선은 같이 안 다니는지도 좀 의문스럽고. 아, 이건 지뢰를 몰랐어요 처음에. 견제를 끝나겠거니 요새 지뢰가 폐지된 뒤로부터는 테란 선수들이 항상 지뢰를 같이 묶어 댕기거든요. 그렇지 아무래도 한 번에 그러니까 많은 데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구호마까지 같이 달기 때문에 지뢰를 항상 묶어서 쓰기 때문에 관직선은 분대 병력이 항상 하나 정도는 묶어서 다녀야 되는데. 자, 지금 또 연결 제태로 가죠 한번. 이건 깨지죠. 깨지죠 이거. 이건 깨고, 튀고. 무조건 깨지죠. 아, 이래서 지금 파수기가 없는 게 너무 커요. 아, 지금 방금도 비누류선 때렸고요. 비누선 잡아줬고 파수기 했으면 옆장으로 한번 끌어줬을 수 있었을 텐데. 바이킹 숫자가 14개이기 때문에 거신 숫자가 너무 적고. 근데 지금 이제 또 테란에 시간을 너무 주면은 고위기사 이제 폭풍이 거의 완료가 그쵸? 되거든요. 이제 테란은 사령부 한 두 개쯤 더 늘려야 돼요. 두 개 늘리고 유령사관 학교 유령사관 학교 지으면서 그 다음에 변경 이멀티 쪽에 쭉쭉 늘려주면서. 아, 이거 어차피 태웠던 의료선을 견제에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네요. 테란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거면은 그냥 아예 멀티를 지금 하나 그렇죠, 더 가져가는 게 좋은데. 지금 맵도 그렇죠. 지금 토스가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맵은 토스가 무조건 맞고 한 타이밍 맞고 나서 그 다음에 익습을 가야 되거든요. 잘 지금, 맞고. 근데 지금 고위기사가 지금 모여가고 있고 유령이 없기 때문에 폭풍이면 폭풍이 없어요 지금 아직. 아, 고위기사를 미리 안 뽑아놔서 만화가 없기 때문에 오는 거를 보고 일단 집중관을 합쳐야 했는데 들어갈 거면 지금 들어가서 뭐 거신을 좀 줄여준다든지 해야 되고. 이게 폭풍이 돼버리면은 한없이 약하고. 고위기사 있나요? 고위기사 일단 다섯 마리 있고. 아, 모선에 터지고 거신 다 터졌죠? 이러면은 아, 근데 지금 잘 피해줬고요 폭풍. 그렇지. 아, 근데 야, 아, 한 개 좋다. 한 개가 좋긴 한데 광전사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건 이제 아, 지뢰를 조금 더 앞으로 배치했으면 좋은데 지뢰 쪽으로 유도해야죠 이러면.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데 지금. 아, 그래도 이런 소모전 하면서 6시 쪽 멀티 가져가는 건 좋아요 테란이. 자, 지금 고위기사를 뽑았는데 지금 지뢰 뒤에 있는 거 좀 앞으로 땡겨오는 게 저 뒤에서 싸워. 자, 활력 걸어주고. 자, 지뢰 지뢰 한 방. 자, 이병겸 이름 잘 살려가야 돼요 이거. 이게 지금 거신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죠. 바이킹을 줄이긴 했는데 거신이 없다는 게 좀 아쉽고. 그러면서 고위기사 만화 채워가고 있고 지뢰는 조금 더 전진 배치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이거 토스가 지금 불필요하게 좀 일꾼이 많은 것도 있고. 아, 유령 은폐까지 해주죠. 자, 이거 활료가 안 들어가네. 아, 한 방 들어갔고요. 근데 정리 안 되죠. 지뢰는 어차피 만화 있는 거 스턴버프 되거든요. 이러면서 트리플, 거신, 이거. 아, 거신 하나 잘리고. 아. 자, 이제는 유령 은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토스는 어떻게든 버티고 이렇게 광전사 지금 돌리고 있죠. 광전사 돌리면서 이제는 관측선 싸움이에요. 누가 시야폴 스캔이랑 관측선 싸움. 은폐 유령을 어떻게 제거하느냐. 지금도 안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거 지뢰 만약에 고위기사에 터지는 순간 이거 쭉쭉 밀리거든요. 지금 로공 하나 더 지어주고 자원도 남으니까 하나는 거신 눌러주고 하나는 고위기사만 계속 뽑아줘야 돼 지금. 아, 고위기사 아니고 관측선. 아, 이런 것도 지금 전멸업이 안 돼 있네요. 전멸업이 안 돼 있고 굉장히 아쉬운데 지금 광전사 돌아갔던 건 아, 지금 6시 때리고 있죠. 이제 관측선 붙여주는데
그렇죠. 이거, 아, 이거 그냥 같이 갈 게 아니라. 아, 지금 테란 또 사령부 세 개 더 늘려주죠? 스톰을. 아, 활류보다는 스톰이 나을 것 같은데. 의료선에 지금 만화가 차 있는데 없고. 아, 지뢰 또 하나 발동했고요. 아, 지뢰가 여기서 뽑고 있구나. 아, 유지하라. 근데 광전사 비중이 지금 되게 높아서 이게 지금 유령 EMP 한 방 맞으면 그래도 싹 없어지죠. 그렇지. 그래서 지금 거신을 꾸준히 눌러줘야 되는데 지금 로공을 더 늘려줘야 돼요. 네. 남는 가스는 고유기사로 최대한 돌려주고 고유기사로 다 만들어줘서 퍼트려서 다녀야 되거든요. 유령도 이제 나왔고 그냥 단독 고유기사. 어, 이거 광전사 일단 한 번 더 돌리는데 많은 거 돌려주는 거는 좋은 판단이고요. 지금 근데 토스가 거신을 좀 계속 꾸준히 눌러줘야 돼요. 일단 인구 막혀서. 근데 토스가 또 인구는 또 200이네 일꾼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멀티가 계속 늦게 광전사가 너무 많아요. 43마리. 아, 근데 지금 망철 선수도 지금 일꾼을 붙여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쉽죠. 이건 어차피 뭐 나중에 지게로 환산하는 되는 부분이고. 망초, 아, 다시 바이킹 찍어주네요. 토스가 2절 연속 활용을 못해줬어요, 지금. 업그레이드 타이밍이. 그냥 지금 망초 선수는 뭐 뚫기는 힘들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더 장기전으로 보고 있는 것 같네요. 이거는 진짜 스톰이, 폭풍이 대박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또 유령이 은폐가 되기 때문에 이제 사령부가 많으니까 스캔으로 이거 계속 잘라주면서 은폐용으로 이제 싸울 거란 말이에요, 테라는. 자, 이제 한번 교전. 진짜 스톰이 미친 듯이 잘 들어가야 돼요, 지금. 자, 이제 테란 병력 미리 상대 좀 해줘. 자, 관측선 잘랐고. 아, EMP가. 은폐용. 자, EMP, 다 들어갔고. EMP 다 들어갔고. 이러면은 못 들어가요, 토스. 이러면 스톰을 다 맞아도. 못 들어가네. 은폐용을 볼 방법이 없어요, 지금. 아, 이거 왜 싸우죠? 아, 유령 그래도 EMP 있어서 만화는 다 뚫었고요. 컨트롤 안 해주죠, 지금? 어? 어? 아니, 이거 무빙컨을 지혈해줬어야 되는데. 광전사한테 잡힐. 이거 밀리겠는데? 어? 이거, 아니, 이거 토스가 이길 정도는 아니었어요, 방금. 아, 지금 병영이. 병영 손은 그래도 적은 편은 아닌데. 아니, 이게. 아니, 컨트롤 안 해. 아, 지금 망초에서 유령 뽑아줘야 돼요, 은폐 유령. 은폐용으로 계속 싸워야 돼요. 허리 돌리기를 안 했어요. 제일 아쉬운 부분이죠, 지금. 허리 돌리기를 했더라면 그 강전사가 다 붙지를 못했을 텐데. 바이킹 살려서 스캔으로 계속 지금 이거 관측선 잘라주면서 은폐용 활용해야 돼요, 지금. 이러면 EMP보다. 지금 YNWA 선수가 지금 오히려 지금 좀 좋아졌죠? 조합을 갖춰가고 있죠, 지금. 집정관에. 그리고 사령반하는 또 그게 하면 좋은데. 고위기사를 계속해서 뽑아줘야 되고. 계속해서 하면 지금 좋은데. 자, 전멸 업은 이제 곧 완료되고, 고위기사 6개 소환. 아, 바로 다 집중한 합치하네. 이거 이러면 EMP에 되게 취약해지는데? 그렇죠. 그러면 맞아. 이게 10 남죠? 체력이? 근데 지금 또. 타이밍 괜찮고. 망철 테란도 지금. 유령이 없어요. 유령 3마리. 아니, 사령부로 입구 좁혀주는 건 좋고. 이거 지금. 들어가는 게 좋은데 그리고 안 들어가네요. 사령부 하나는 띄워서 멀티 먹고 몰래 멀티도 괜찮거든요. 아니면 병력을 좀 더 늘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네 번째로 이렇게 깨져왔죠. 이거는 100% 깨지고. 자, 이게 지금 이거 사령부 앞에 교전. 상계. 상계 못했다. 이거는 이대로 쭉쭉 밀립니다. 지금 관측선 없거든요. 아, EMP보다 그냥 은폐가 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좁은 길목 싸우면서 계속 싸워줘야죠. 오는 거는. 자, 여기는 들어가지 말고, 그렇죠. 트리플 쪽을 들게 하고, 사령도 다 깨버리고. 그 아까 전에 처음에 그 타이밍을 못 잡은 게 너무 아쉬웠어요. 지금 망철 테라는. 망철 테라는 약간 허리 돌리기만 했으면은, 진짜 이거. 그리고 지금 좀. 그냥 이기는 거. 유리한 타이밍이 한 3번 정도 있었거든요. 아, 여기는 고유기사 있고. 이거는 막죠, 이제. 아, 또 활류를 걸어주네. 활류 나쁘지 않죠, 지금은? 스톰도 스톰이 없었어요.
지금 보니까 만화에. 아, 행성 요새. 지금 또 유령이 아직 두 마리밖에 없고. 아, 화석이 없는 도프로포스도 처음 봤어요 제가. 진짜. 근데 또 경기가 이렇게 되네. 아, 지금 또 아까 군수공장을 날렸던 게 너무 큰 것 같아요. 지금 테란이 군수공장을 날리면은 지금 토스가 좋은 게 이제 더 이상 지뢰 생산이 없는 걸 알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체제를 이런 식으로 갖춰가 되는 거죠. 업그레이드도 삼삼오이고. 자, 은폐 유령. 유령 은폐했고. 지금 EMP 쓰지 말고 그냥 돌기사 1.4. 아, 저기요. 일단. 이렇게 돌리면서. 허리 돌리기는 아까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은폐 유령 활용해주는 건 좋아요, 지금. 볼 수단이 없기 때문에. 아, 스플래시. 아, 이거 저격을 그냥 안 쓰는 게 나았는데. 자, 승기를 잡아가는. 토스 이쪽도 본진도 막히죠. 이러면 지지. 야, 아, 망초 태산이 너무 아쉬운 경기였다. 이거는 한 12분 13분 때 끝나는 경기였는데. 아니, 아, 그 교전 때 허리 돌리기만 했어도 다 막은 건데 폭풍이 없었는데. 불곰도 그렇게 많았고 해병도 그렇게 많았는데. 와, 뭐 다른 거 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 아예 움직임이 없었어가지고 진짜 아쉽네. 자, 근데 이제 참가자가 더 이상 없는데. 네? 참가자가 지금 없거든요. 네. 이게 마지막인데. 아, 혹시 참가하실 분 계신가요? 방송 보고 계시는 분 중에서. 아, 맞다. 시너지님도 파석이 안 뽑잖아요. 저그전에서. 요새도 그러시나? 시너지님? 시너지님? 네, 시너지님 어디? 아, 방송 보고 계신 분? 네, 들어오셨어. 아, 몰라? 저번 아이디는 많이 봤는데 내가. 네, 룰에도 있으셨으니까. 신호진님 옛날에 저번 전 파석이 안 뽑았잖아요. 요새 뽑으세요? 너 사운드신가? 그런가? 아, 채팅 지시네.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때 해설 헤드를 했을 때마다 역시 파석이 안 쓰는구나. 아, 근데 옛날에 뭐지, 점추 안 할 때도 파석이 안 쓰셨는데. 오리지널 점추하시나? 그냥 앞마당 먹고 7차간 점추 올인하시는 거? 진짜 신기했어. 저그전을 뽑아도 안 쓴대. 파수기가 대박인데. 사기인데 사기. 파수기가 수호방패 사기, 역장 사기. 루이나치 팸이 아직도 있구나. 내가 루이나치 팸인데? 사람 많아. 그거 비공개잖아요. 응. 클랜은 가입했었다, 카페 가입했었다가 활동 안 해서 잘렸는데. 아, 그래? 글 안 보고 아무것도 안 쓰니까. 심심해서 뭔가 하고 들어가. 나도 아무것도 안 한대 저기서. 나랑 망철이랑. 뭐 얼마 전에 뭐 관리해서 뭐 자르던데 다. 난 안 잘라. 그냥 나이 거기 많아서. 몰라, 그런가? 경로 우대? 그런가? 자, 지금 혹시 없으신가? 참가하실 분? 여기라기보다는 파수기가 없었던 게. 파수기 왜 안 뽑으셨어요? 아, 나 진짜 궁금하다 갑자기. ONWA님 파수기 안 뽑아요 원래 테란전에? 네, 녹화 방송이에요. 히데가 녹화하고 있어요. 녹화하고 있어요 제가. 네, ONWA님 파수기 왜 안 뽑았어요? 그냥 안 뽑으신데. 근데 아까 전에 그 처음에 이제 견제 당하고 나서 거신 2기 나오는 타이밍에 굉장히 위험했거든요. 예, 그냥 파수기 없을 때는 그냥 원래 테란이 치즈라면 그냥 끝난 상황이에요. 아, 치즈도 필요 없다. 그냥 발킹 끌고 갔으면은 그냥 공이동 타이밍에 테란이 발킹 끌고 갔으면 끝난 타이밍이었어요. 스캔만 뿌려 갔었으면 그냥 들어왔어요. 근데 민철이
망철이 성향이 그래서 역장이 한 방이라도 있었으면은 괜찮았는데. 아니요, 바이킹 많았어요. 바이킹이 14개인가? 14개. 15개? 15분에 일부러 모아두고 12개 일부러 일부러 숨겨가지고 모아두고 있었어요. 아, 굉장히 신기한 빌드였어. 우주공항이 11분에 2개가 올라갔어요. 11분인가 12분에. 그니까 그 YWMA님이 기사단 기록 보관소 올라갈 때 8바이킹에서 12바이킹이 뽑히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골기사 테크 전환하는 타이밍에 테란이 갔으면은 거의 GG인 상황이었죠. 타이밍이 서로서로 여러 번 있었어요. 거의 주로 망철 선수가 유리하긴 했었는데 한 번에 컨트롤을 안 하는 바람에. 내가 바람 경기 하나 보여줄까? 내 경기 한번 해설해 볼래? 내가 이거 유딘 연승전 나가서 한 건데. 아, 이거다. 자, 일단 참가자가 없으니까 리플레이 방송. 이거 한 30분, 40분 될걸? 전부 다 사람들 채팅창에 그거였어. 이글 토스가. 이글 토스가. 온라이브 마치님도 잘하는 분인데? 잠깐만 보고 있어. 나 화장실 좀. 예. 혼자 해설하고 있어. 근데 다, 시청자분들은 화면이 안 바뀌어. 화면이 안 바뀐다고? 왜? 내 화면으로 해서 C를 눌러놓고 가요, 형. 내 화면 모드로. 아, 오케이. 들어가서. 그래야지. 어, 리플레이인데? 저 심판이에요, 형. 아, 심판 안 했다. 아, 괜찮아. 아, 네 화면은 안 뜨는데? 그거, Shift, 그 있잖아요. 선택하면 되잖아요. 여기 모드라고 돼 있는 걸. 그니까 그게 게임하는 사람 그것밖에 안 보이는데. 어? 아, 이거 해설한 사람 시선으로 해놓으면 되겠지? 네, 제 걸로. 아, 니 거 말고 니 게 지금 니 이름이 안 떠. 아, 그래요? 응. 해설하는 사람 걸로 해놓으면 될까요? 어, 왜 안 뜨지? 아, 그러네? 맞지? 안 뜨네? 어, 왜 안 뜨냐? 졸신기네. 뭐야, 왜 이 사람이 해설했는데 이 사람이 그걸로 떠? 뭐 이 사람 걸로 일단 보고 있어. 네비 대등이네요. 프로토스. 저그. 일단은 앞마당 가져갈 생각이고. 생더블이네요? 어, 근데 생더블 하는데 분진에 수족탑 찍는 거는 진짜 또 어떻게 저런 자신감이지? 못하겠던데? 자, 왔어. 볼까? 아, 내가 이게 이 빌드를 뭐 쓴 거냐면은 IM 토론토에서 이승현 선수가 쓴 전략이거든? 아, 15살란못이구나? 어, 아니 15가스 14살란못. 아, 그러니까 이게 바로 블링 한 열에서 열두 마리 찍어서 이게 세종에서도 써도 괜찮거든. 왜냐면은 토스가 데뷔를 한다 해도 이 돌을 깨면 돼. 그러면서 나는 트리플 가져가고. 파석이는 2기, 적게는 2기, 많게는 3개까지 뽑아요. 저그전에서는 많이 뽑는데 테란전에서는 네, 한 8기, 5인 칠 때 아예 한 2기, 3기 요 정도? 네. 저그전에서는 그래도 한 5개, 6개 뽑아요. 수호 방패가 일단 토스 방어력 플러스이고 역장으로 병력을 놀게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입구 찌르기 같은 거 할 때 막는 게 좋죠. 그리고 테란전에서도 수호 방패를 키면 좋은 게 거신이 조금 잘리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자, 이제 링
뛰지? 수어방패를 키면. 자, 토스. 이게 원래 토스 선열기를 채면 제일 좋고. 그러면 저기가 초반에 무조건 거의 가져가는 거고. 일꾼 제거는 굉장히 지금 좋았는데. 뭐 알았으니까. 근데 이 선수 무슨 강자 포를. 아, 이게 아마 낚시. 아마도 CCT가 없이. 응, 낚시하려고 한 걸 거야, 아마. 맵이 자기만의 위치가 있거나. 그랬겠지. 저런 식으로 하는 토스도 많아, 낚시성으로. 이게 옛날에 잔알 빌드야, 잔알. 이렇게 하면서 강자포로 씨? 이렇게 하면서 본진 소비. 이게 잔알에는 본인상이 멸종할 때 본진에 이렇게 재련소 짓고 출발했거든. 나는 저런 깡다구가 없어. 자, 이런 돌 깨주고. 그때는 광자포로시도 잘 안 할 때고. 그리고 웬만하면 저기가 선압 가져가는 게 많았으니까. 하긴 지금은 모선액이라도 있으니까 이것저것 해도 되긴 하는데. 근데 저그랑 프로토스랑 게임을 할 때는 프로토스가 일단 첫 싸움에서 무조건 이겨야 돼. 진짜. 무조건 이겨야 돼, 무조건. 왜냐면 무조건 이겨도 그만큼의 병력이 또 나오기 때문에 첫 번째 무조건 이기지 않는 이상은 저그가 무조건 배를 깨기 때문에. 막 이렇게 옆에 돌 깨주면서 멀티 두 개 가져가고. 일벌레만 질 수밖에 없죠. 쭉쭉 뽑는 거지. 토스는 여기 신경 써야 되거든. 근데 이번이 뭐 파스기를 안 뽑았네. 저거 보면서 본진의 미네랄 쪽에 강자포 하나 봐가지고 입구는 뚫려버렸고 추적대한 나왔는데 죽을 것 같고 강전사도 정리가 되고 추적자도 정리가 될 것 같은데 본진은 들어가네? 안 잡았어. 여기 오용무용 광자포 지워졌고. 야, 여기 광자포 있길래 깜짝 놀랐다 처음에. 이러면 저걸린 내기로 일꾼아랑 싸우기도 좀 애매모호하고. 근데 이게 좋은 게 사람들이 아니면 뭐 화기를 뽑았거나 아니 광자포를 안 졌으면 내가 일꾼을 잡았을 거잖아. 그렇지. 광자포를 세 개 지었으니까 나는 이제 이렇게 링으로 시선 끌어주면서 많이 잡히긴 했는데. 이 빌드가 일벌레만 째면 되고. 이 빌드가 좋더라고. 300원, 450원 썼으니까 좀. 그러면서 4차 관문 푸시 준비하는 건가? 아니네, 운영이네? 쓰레기 한 번 왔었어. 근데 토스도 이 판단 좋았지. 입구 막는 거. 그쪽이 뚫렸으니까. 입구 아예 다 막는 거는 당연하듯이 막아줘야 되고. 강자포 위치도 진짜 좋았고. 내가 처음에 예언자에 좀 털릴 뻔 했는데. 아, 예언자 트리플이구나. 이분이 실수도 좀 하셨어. 가스를 앞마당 지어놓고 좀 늦게 먹네. 트리플 쪽에 일벌레 찍어주고 바퀴 속으로 일찍 올라가고. 이게 이때 근데 내가 최적화를 좀 잘못했어. 원래 이게 한 9분 10분 사이에 빙바퀴를 한번 몰아치는 타이밍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생략했구나. 아니 생략한 게 아니고 광물이 안 맞아서 병력이 얼마 안 나왔어. 그래서 한번 일꾼 한 50 정도에서 멈추고 50에서 멈추고 원래 찔러주는 건데. 예언자 트리플이 예언자로 이득 보고 트리플 가져가는 거죠? 그렇지. 근데 이거는 그것도 아니고 그거보다 훨씬 빨리 가져가네. 이렇게 가져가도 돼. 대신 이제 본대 병력 진출하잖아. 이러면서 시선 끌어주고 예언자 가면은 뭐. 근데 내가 광장포에 그러면... 자원을 초반에 투자하게 해서 호관이 좀 늦기도 했지? 그렇지. 예언자 출발하고. 아, 형이 이 우관을 못 봤구나. 아닌데? 봤는데 포자 척수가 없네. 내가 그때 찌를 생각만 하고 있었다니까. 그리고 이 병력이 오니까, 이게 관문 병력이 오니까 여기에 신경 써서 내가 좀 못 봤지. 웬만한 저거들은 우관만 보면은 그냥 그때 바로 지더라고. 포자 촉수는 하나씩. 그냥 타이밍 재는 것도 괜찮아. 근데 예언자가 내가 이거 나중에 포촉 지었는데 예언자가 포촉 때리고 있었어 나중에. 이거 막으면서. 아, 일단은 이거 수비는 괜찮았고. 예언자가 들어와서 1분을 점사 해야지. 그 일관을 좀 그나마 빨리 봤지. 이렇게 포촉을 때렸어. 포촉을 왜 때리지? 그니까 컨트롤 뭐 다른 거 하고 계셨겠지?
아, 이게 조금 아쉽네요. 근데 또 포척도 터졌어. 조금 아쉽다. 한 못해도 한 10킬 했을 텐데 1벌레만 찍어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0부터 A로 1벌레만 계속 찍어서 아 이러면서 트리플 가져갔네. 안전하게. 그러면은 형은 하나를 더 째야 되는 거잖아. 더 째면서 공격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하나를 지금 더 째야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저거를 할 때 이승현이 하는 걸 많이 봤단 말이야. 뭐 나중에 김민철 선수 것도 참고했지만 나는 좀 병력 뽑으면서 일벌레 같이 늘려주거나 이런 거 좋아해 좀. 아 약간 그니까 막 테란이나 프로토스가 하듯이. 어 나는 그냥 무조건 주도권 잡고 가는 거 좋아해. 계속 병력 몰아치면서 한번 어, 찔끔찔끔 해주는 거. 그게 진짜 프로토스 지약이지. 어우 답안 나오던데.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몰아치는구나. 조합같이 치는 거 그니까 이거를 원래 더 빨리 갔어야 돼. 트리플 타이밍에. 트리플을 지어주고 있는 타이밍에. 근데 내가 계산을 잘못했지. 이렇게 갔는데 입구가 막혀있는 거야. 존나 놀랬지. 여기서 병력만 좀 낭비하고. 그러니 여기서 트리플 가기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내가 또 근데 또 후반으로 가면 내가 그런 게 좀 있거든. 뭐냐면은 상대를 좀 가지고 놀고 싶어요 내가. 그러니까 학살 그런 걸 좋아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히드라 나오고 있잖아. 이 타이밍에 내가 막교전에서 막교전 링바퀴만 쭉 몰아쳤어도 괜찮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니 공허가 있잖아 공허. 아 그러네 공허 두 공허 때문에 뺀 거야 이건. 공허가 나왔네. 어쩔 수 없이 히드라 가면서 타락기 체제를 갈 수밖에 없구나. 진짜 나중에 보면 이걸 토스가 이 소리 나올 거야. 근데 또 토스 찌르기 가지. 아 공허가 신이 한 수였네. 한 타이밍 살렸네. 근데 또 파수기도 많아서 어떻게든 막히긴 막혔을까. 거신 테크도 제 타이밍에 가지고 있고. 일단 토스 업그레이드가 잘 되고 있어서. 예언자가 대시 한번 걸어줬는데 터졌네. 아 파수기를 10개나 뽑았네. 나 이런 거 좋아해. 저글링으로 역장 빼주고 파수기 찰러먹는 거. 프로게이머들이 자주 하는. 아, 나 무조건 들러붙어 그냥. 일단 들러붙어 나는. 근데 이때 이상하게 토스가 인구가 많긴 많네. 그래도 내가 볼 때는 저그가 그렇게 미안.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이때까지 좋았지. 지금도? 싸워도 솔직히 저그가 불리할 게 없고 기한을 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때 내가 이멀티를 생각을 못했어. 아, 네 번째. 근데 저거를 한번 빼고 나서 아마 쳤을걸? 그래서 내가 저것도 뺀 것도 밀수, 이 타이밍에 밀수도 있었는데 밀뻔 했는데 약간 좀 일부러 뭐 딴 거 한다고 발교전 했지. 오히려 지금 온라인 부분이 멀티가 더 빠르네. 근데 이거 한번 깨긴 깼어. 원래 솔직히 4가스 먹고 있어야 되잖아. 아, 8가스. 깨긴 깼어. 트리플을 이쪽으로 가서 이쪽 인공제어 사고 한번 깨줬지. 왜 귀찮아지지. 어 왜 절로 와. 아 이거 간문 두 개를 좀 잘못 지어가지고 다 날아가네. 다 날아가. 이쪽이 이쪽으로 저쪽에 이멀티 쪽으로 안 간 게 그쪽으로 가면 입구가 많이 역장 칠 게 많아지더라고. 저쪽에 히드라 뒤에서 딜하기를 편해서. 오히려 건물이 자기한테 역장이 돼가지고 추격자가 딜 못했네. 이때 그냥 빼고. 어우 잘 싸웠다 진짜 잘 싸웠다. 아 근데 또 노공을 또 두 개 넘겼네. 야, 내가 이멀티를 봤으면 차라리 이멀티로 갔겠지. 그래서 아예 깨버리는 게 낫지. 근데 이거 여기 있는 대군주로 시야를 나중에 보고 깼지. 깨졌지. 그러면 형은 또 멀티를 한 두 개 더 펴야 되고 지금. 이러면서 나 뮤탈 뽑았어 한 번. 여기서 심리전 좀 많이 걸었거든. 자, 나 지금 뮤탈 뽑았잖아. 그러고 16개나 뽑았네. 그래 좀 있으면 또 군수가. 근데 또 군수 그렇게 많이 뽑은 건 또 아니야. 저그의 진짜 좋은 점은 자기 뽑고 싶은 거 맘대로 뽑는 거야. 아니야 근데 그게 또 안 좋을 때가 있어. 업차이나 저그는 진짜 교전 한 번 잘못하면 망하는 종족이라서. 아니 저 교전 한번 잘못해서 망한 점은 프로토스 아니에요? 아 적어도 그래.
프로토스는 복구하기가 아예 답이 안 나오는데. 저그는 그냥 한번 그 쭉 눌러놓으면. 근데 토스는 많이 잡혀도 조합만 살아있으면 되거든. 근데 저그는 병력의 양이 중요해. 링 이렇게 들어가주면서. 아, 이 병력이. 이쪽에 미탈. 시즌 방향으로 왔어요. 응. 일부러 시선 끌어주고. 미탈로 이때 일곱 마 열 몇 기 잡았을걸? 이때 열 몇 기가 아니라 한 20기 넘게 잡은 것 같은데요. 15기. 이때, 이거 내가 실수했어. 이거 빼면서. 이때 아닌가? 다음인가? 하여튼, 어택을 해가지고 내가 뮤탈 다 날렸었거든? 한 번? 응. 그냥 무빙을 눌러야 되는데. 자, 이러면서 이렇게 깨는구나. 어, 깨고. 이제. 이때 내가 F1, F1의 습관이 돼서 뮤탈 이렇게 돌아가다가 이쪽으로 아, 하다가 여기서 뮤탈이 다 왔구나. 어, 뮤탈이 다 잘렸었어. 뮤탈 여기. 솔직히 지금 뮤탈 지금 굉장히 까다로운 타임이야. 답이 안 나오고.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뮤탈이 빨려 들어갔다니까. 이 병력 아. 빼고 있잖아. 아홉시 병력, 아 세시 병력. 이게 첫 번째 실수고. 아, 이거만 실수 안 했어도 경기 다 잡았는데. 아, 근데 그래도 유리한 건 맞아. 계속 내가 주도권 잡고 갔었어. 근데 다 타자치잖아. 암담하네. 아, 지금 이것도 녹화하고 있구나. 아. 방금 뭔가 왔는데. 강전. 나도 일꾼 많이 잡혔지, 이때. 24개. 서로서로. 뮤탈 보고 불사조 뽑아줘서 내가 원래 뮤탈이 저기 안 잡혔으면 더 안 뽑았을 거거든. 그렇지. 그래서 다시 군속으로 이제 이렇게 하려는 대각이라도. 근데 또 군속 보여주면 또 거신하고 공허 많이 뽑아야 되잖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자원 조이기만 하면서 대각이라도 쭉. 나중에 내가 뮤탈로 이렇게 덮는 거 좋아한단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한 200뮤탈 뽑으려 하다가 집장간에 뭉쳐서 블랙 아 매직박스 했던 거 생각했는데 안 돼서 뮤탈 50마리가 녹았지. 그래서 졌어. 봐봐 한번. 웃길 거야. 추적자 파수기가 하나도 없네. 아, 하나 있네. 하나. 뭐 후반에는 파수기 뭐 한두 개만 있어도 되지. 많아 많으니까. 이때 링도 링 놓고 이때 발교전 한번 하고. 이때 좀 위험했어. 저거 그냥 링 버렸어야 돼. 링만 버리고 다시 뽑으면 되니까. 링을 돌리려고 한 건데 감시탑 잡으러 가는데 있더라고. 메탈 잘 돌리고 있고. 다시 접수가 군속 11마리. 근데 솔직히 지금 프로토스 지금 트리플만 먹고 있어서 지금 덱이 똥질 타고 있을 타이밍인데 지금. 그렇지. 이제 아 이제 거의 자원 고갈나는 거 하지. 어떡하지? 이럴 타이밍에 불사주 뭐 이렇게 많이 불사주 겁나 많아. 솔직히 아, 형이 미탈 올인으로 간 줄 알았나? 그래서 내가, 그렇게, 불사조 뽑기 유도를 한 건데. 한 건데, 오히려 역으로 당했다? 아니, 그러니까, 미탈을 더 뽑았으면 자원 축적이 더 됐어야 되지. 저게 추가로 더 뽑은 거잖아. 그래서 군속으로 넘어갈라 했는데. 아니, 불사조 이렇게 많이 뽑는구나. 하긴 뭐, 히드라한테 불사조는 꿀이지. 히드라 다 들어버리고. 이상하게 불사조가 히드라한테 굉장히 세던데. 응. 예언자도 히드라한테 존나 세. 응. 예언자 두 마리 있으면 히드라 한 다섯 마리는 잡을걸? 이길걸? 진짜 상대가 히드라 올인 칠 때, 응. 히드라랑 같이 올인 칠 때, 불사조랑 막, 강전사, 파수의 추적자만 있어도 그냥 쭉쭉 밀어버리던데. 와, 근데 타락기 또 존나 많이 나왔어. 응, 불사조 보고. 이때, 무궁 갈라고. 군단 숙주가. 근데 이따도 원래 군단 숙주 더 안 뽑으려 했는데, 내가 저 뮤탈 불사주 보고 다 잘려서, 이거는 내가 좀 강제로 뽑힌 느낌이 있지. 형은 거의 경기를 자기 위주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나는 맞춰가는 스타일이거든. 근데 나도 맞춰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이제 상대 유닛 보고 그렇게 맞춰가면서 거기에 맞는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유닛을 뽑는 거지. 저거는
무조건 맞춰가야 돼. 눈에 네, 들어가세요. 눈치 싸움. 나는 진짜 맞춰가는 저거야. 저건 뭐 올인할 만한 게 딱히 없으니까. 이거 나중에는 또 토스 견제 좀 많이 말리고. 봉어도 모아주네? 군속이 좋은 게, 라인 잡으면서. 돈이 축적되니까. 응, 돈이 축적되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 한 번에 좀 잃는다고 해도, 응. 계속 뽑을 수 있으니까. 프로토스는 계속 뽑아야 되고. 응, 근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뮤탈이잖아. 마지막에, 엘리어. 가만 나오고. 이때 내가 나중에 보면 알 건데 내가 뮤탈 50마리 뽑았을 때 아 뮤탈을 갖고 울트라 갖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 내가 뮤탈이 재밌겠지 하고 뮤탈 뽑아서 줬잖아. 비싸져가 많아서? 아니 집전관. 아 집전관이 좋았어요? 뭐 매직박스 안 했어. 했다고 생각했는데 다 뭉쳐있더라. 아니 집전관이 진짜 뮤탈 잘 잡지. 자기지 자기 짱이지. 갑 갑 아, 거신 숫자도 안 주네. 거신 몇 마리야? 여섯 마리. 저거 나중에 거의 다 주고. 두 마리인가? 빼고. 근데 나 아니, 근데 이게 프로토스가 여기 네 번째를 먹지 않아야 저거한테 진짜 완전 유리한 건데. 근데 내가 결국은 관문병량한테 줬어, 나중에. 뮤탈 뽑는다고 자원 다 써서. 아, 추적자 미친 듯이. 오히려 추적자를 좀 버리고 동호를 성능을 더 못하는 거. 그러니까 그랬으면 확 밀었을 텐데 좀 버리고 나트스 없으면 그럴 것 같다. 인간을 한 3개 지은 다음에 지어도 있지 않나? 2개면 충분한데? 공호만족 계속 눌러주면은 타락기랑 이거 그냥 무리군주? 충분히 상대되고. 이거 앞전멸 타이밍 뭐 누군 끊어주긴 했는데 아이 게임 어때구네. 몰라 이거 이 도움이 조금 아쉽다. 추적자 버리 안 버린 거. 불사전은 뭐 살려놔도 상관없는데. 형은 뭐 지금 뭐 조합 괜찮은데. 아니 나중에 바퀴를 걸어줘야 되는데 토스가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하니까 F 있으니까 다시 다 딸려오더라고. 또. 내 저그가 F를 안 쓸 수가 없더라고. 너무 많아. 아니야. 진짜. 근데 저그만큼 안 써야 되는 종족이 또 없어. 그래서 견제를 막아야 되잖아. 드랍이 분광기랑 의뢰선이 있으니까. 야 마법이 굉장히 빨리빨리 다 나오네. 이때 불사도 내가 다 줄였잖아. 그래서 뮤탈 같구나. 응. 그거 봐 뮤탈 38기 여기까지 진짜 나쁘지 않은데? 여기서 왜 진 거지? 그럼 나중에 봐봐. 어떻게 지는지. 진짜, 나는, 아, 방어 때문에 그럴 거야. 집중간의 공사법이니까. 아니, 추적자가 많긴 하네. 지금. 거신도 하나밖에 안 들었고. 잘 떴는데, 추적자랑 싸우기도 좀 부담스러운데, 지금? 근데, 군속에 그게 있잖아. 아, 근데 군속 여기서 좀 잘리고 다져봐야지. 끊어주고 무조건 다져봐야 돼. 적자. 아 근데 수호방패가 졸라 세긴 하다. 이 집 잠깐. 아 여기서 너 나름대로 매직박스 한다? 진짜 저기 펼치잖아. 개존인데요 형? 펼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펼치는데 제대로 못 펼쳤어. 펼친 게 아니라 그냥 뭉쳐서 집전관한테 죽잖아 지금. 내가 보기엔 그런데. 그니까. 아, 결국은 이번에 추적자 많이 뽑았던 게 득됐지 뭐. 아, 여기서 차라리 무탈로 거신 전사한 다음에 저걸리 훅 뽑으면 안 돼요? 그래도 되지.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 뺄게. 근데 안 그렇게 하면 뭉친단 말이야. 네. 그럼 집전관한테 또 녹아 어쨌든. 지금 집전관이 없잖아 지금. 아니 근데 그러니까 지금. 아 지금 지금 거신 다 잡아버리고 지금 거신 1.4 한 거야. 그래도 이 정도면
그거 다 잡아버리고 저글링을 쫓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죠. 돈이 없어 이제. 그때 감염총을 뽑았어야 되는데 차라리. 아, 그래, 돈이 토스도 가스가 모자란 상황이어서 밑에 계속 돌려야 되는데 돌릴 수도 없고 견제를 막을 병력도 나올 게 없으니까 우관도 두 개 더 추가되고 일벌레 충원이 늦었다 너무 지는 이거는 뭐 버려도 되는 해초리긴 한데 아, 이 미탈이 와 불사조 졸라 모아주네 이러면 또 뮤탈이 할 게 없잖아요 응? 뮤탈이 이제 할 게 없잖아요 불사조 그래서 내가 여기 나름 장악을 했는데 와 불사조 컨이 왜 이렇게 잘해? 그러니까 저것도 잘하시더라고 와 아니 나 솔직히 불사조 4개 가지고 이 뮤탈 3줄 정도 되는 거 어떻게 이걸 싸울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노미언 업그레이드가 됐다 하더라도 불사조 건 어려워. 난 이거 불사조 못 쓰는데. 야 우주관만 다섯 개였네. 방금 저 지었어. 난 그래서 처음에 저거 두 개 수정탑 마비 시키고 안 나오겠지 했는데 트리플 쪽에 지었기 때문에. 이쪽에 털리고 있고. 감자사 휘둘리기만 없었더라면은 자원 좀 먹었을 텐데. 일꾼이 너무 많이 들어. 척수 공사도 할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맵이 넓다 보니까 새로였으면 내가 이겼을 거야. 오히려 공격 타이밍도 더 빨라졌을 거고. 아, 알 터진 느낌이다 이게. 솔직히 멀티가 많고 넓은 맵은 토스 맵이라서 그나마 인비비 약간 토스 맵에 성향을 띄고 있긴 한데 그렇지 일단 팔카스 먹기가 좋잖아 저그랑 토스랑 같이 팔카스 먹으면은 토스가 당연히 유리하니까 근데 또 저그가 시카스 먹기는 또 은근히 어렵거든 가스 이상 먹기는 아니 시카스 먹기가 어려워 항상 보면 그래서 울트라를 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근데 이때 뮤탈을 안 뽑고 울트라를 뽑았어야 됐어 차라리 그게 낫지 두 번째에서 근데 내가 불사조를 줄여주니까 뽑긴 했었는데 이거 불사조 또 이거 꽤 모여가지고 아 전멸로 또 이득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돈이 없어서 바퀴 뽑았지 거신 점사해주고 그래서 이제 토스도 가스 없겠거니 하면서 이제 지상 병력으로 싸울려 했는데 결국은 졌지. 빠이빠이네 빠이빠이. 진짜 이걸 토스가. 이걸 토스가. 와 토스가 축적된 자원이 많았었네. 이게 무슨 미니아를 하나 캐보는데 47기가 소리야. 그래서 내가 잠복원만 해놨어도 좀 나왔었는데 이제 서로 가난한 싸움인데 가난한 싸움엔 토스가 좋지 불사조가 살아있다라는 게 함정이지 그치 불사조 안 히드라를 뽑았어야 됐어 바퀴가 아니고 가스는 좀 남았으니까 아니 진짜 아까 미탈 뽑지 말고 울타라를 뽑았던 게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진짜